도스토옙스키가 남긴 많은 명작들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가 이 작품을 출간한 지 3개월 후에 타계했기 때문에 유작에 해당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3부로 구상하고 있었고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이 대장편의 프롤로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좀 더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작을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미완성이지만 그 자체로서 훌륭한 완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분량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은 도스토옙스키의 필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이트는 지금까지 쓰인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고 했고 커트 보네거트는 인생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카라마조프 형제들 안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키는 소설가로서 궁극적으로 쓰고 싶은 건 종합소설이다. 이를 정의 내리기란 어렵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이 바로 그 예이다 라고 말했으며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간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창조해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이제 이토록 경이로운 일은 일어났고 여기에는 그 어떤 설명조차 필요치 않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러시아 소설의 대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소설로서 그가 평생 고민해온 인간 존재의 본성과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고가 집약된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거대한 인생 교과서라 할 수 있죠. 평소 궁금했던 삶의 문제들이 수많은 이야기로 녹아져 있고 읽는 내내 도스토옙스키의 유머러스하고 구성진 입담에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80년 그의 걸작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탈고했는데 그 즈음에는 이미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침대에 누워 구슬한 것을 아내 안나가 속기하여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폐동맥 파열로 60세의 나이로 사망했죠. 이 책을 읽으셨던 분들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셨던 분들도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이번 대장편 낭독은 도스토옙스키의 걸작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운 기회라 생각됩니다. 3시간 안팎의 영상들은 매주 화, 목, 토요일 0시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완독은 18회차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작품을 올리면서 이따금 영상 마지막에 작가와 작품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제1부 제1편 어느 집안의 내력 1.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는 지금부터 꼭 13년 전에 비극적이고도 해괴한 죽음을 당한 우리 고장의 지주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셋째 아들이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당시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나 그의 죽음에 대한 것은 순서에 따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지금 밝혀두려는 것은 이 지주가 매우 괴팍한 성격의 인간,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인간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실없는 비굴하고도 음탕하며 말이 통하지 않는 우둔한 인간인데 그러면서도 단 한 가지 재주는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만큼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다룰 줄 아는 위인이라고만 해두자. 한 가지 신뢰로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거의 무일푼으로 출발했고 지주라고는 하지만 아주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아서 남의 집 식사때를 노려 부지런히 찾아다니기도 하고 부잣집 식객 노릇이나 해보려고 전전긍긍해온 터이지만 죽을 때는 현찰로 10만 루블이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고장 일대에서는 가장 우둔한 어릿광대로 행세해왔던 것이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이런 인간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어릿광대들의 대부분은 제법 영리하고 교활하기까지 한 친구들로서 그들이 우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러시아적인 독특한 성격 때문인 것이다. 그는 두 번에서 아들 셋을 두었다. 맏아들인 드미트리 표드로비치는 첫 번째 부인의 자식이고 나머지 두 아들 이반과 알렉세이는 두 번째 부인의 몸에서 태어났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번째 부인은 우리 군의 지주인 미우소프라는 꽤 부유하고 이름 있는 귀족 집안의 딸이었다. 상당한 지참금을 가진 미인이며 게다가 발랄하고 영리하기까지 한 아가씨가 어떻게 되어서 건달로 불리던 그런 하찮은 인간에게 넘어가 버렸는지는 여기서 구태여 설명하지 않겠다. 나는 전 세대인 낭만적 세대에 살고 있었던 한 처녀를 알고 있다. 이 처녀는 몇 해를 두고 어떤 남자에게 수수께끼와도 같은 사랑을 바쳐와서 언제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혼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어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생각해내고서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가파른 절벽에서 꽤 깊고 물살이 빠른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순전히 그녀 자신의 변덕스러운 기분, 다시 말해서 그저 섹스피어의 오피리아를 담고 싶다는 충동에서였다. 만일 그녀가 평소부터 무척 좋아해서 눈여겨봐 두었던 이 절벽이 그리 아름답지 않은 평범한 강 언덕이었다면 결코 자살 사건 따위는 아예 없었으리라. 이 이야기는 거짓 없는 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의 생활 속에서 최근 두 서너 세대를 지나는 동안 이와 똑같거나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적잖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표도르의 전처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 미우소프의 행동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조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었으며 그러한 사조에 사로잡힌 마음의 충동적인 반발이었다. 아마도 그 여자는 여성의 독립을 선언하고 사회의 모든 구속과 제약, 그리고 자기 집안의 전제에 반대하여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이다. 또 그녀의 상상력은 비록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남의 집 식객의 위치에 있다고는 하지만 급속히 변천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냉소적인 인간의 하나라고 단 한순간만이나마 그녀를 확신케 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심술 굳은 어리광대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 결혼의 매력은 그것이 이른바 뺑소니 결혼이었다는 데 있었고 이것이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한편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쪽에서 보자면 그는 본래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이런 일은 오히려 고대하고 있던 바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출세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열망하고 있던 터이므로 명문가 집안과 관계를 맺고 그 위에 결혼 지참금까지 손에 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았다. 여자 쪽에서도 없었고 또한 표도르 쪽에서도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가 뛰어난 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애초부터 없었던 모양이다. 이것은 치마만 두른 여자라면 눈치만 조금 해도 금방 뒷꽃무늬를 쫓아가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음탕한 성품으로는 아마도 일생을 통해 단 한 번밖에 없는 특이한 기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젤라이다만이 정욕적인 면에서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충동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대상이었다.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이 뺑소니 결혼을 올리자마자 남편에게는 경멸감 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의 결말은 너무나도 빨리 나타나고 말았다. 여자의 집안에서 예상보다 일찍 이 결혼을 승인하고 가출한 딸 자식에게 지참금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 사이에는 무질서한 생활과 끝없는 싸움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때 젊은 아내 쪽이 표도르 파블로비치보다 훨씬 점잖고 고상한 태도를 취했었다고 한다. 지금은 죄다 알려진 이야기지만 남편은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지참금을 받기가 무섭게 2만 5천 루블이라는 돈을 몽땅 가로채버렸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보면 그 돈을 영영 잃어버리고 만 셈이다. 또한 그녀의 지참금 속에는 조그만 영지와 시내에 있는 제법 훌륭한 집 한 채도 있었는데 그는 어떡하든 문서를 꾸며서 자기의 명의로 바꿔 놓으려고 오랫동안 가진 짓을 다 했다. 이 시도는 그의 뻔뻔스러운 간청과 애원으로 해서 아내의 마음속에 멸시와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끈질기게 졸라대는 남편의 요구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 아내의 지겨움 하나만으로도 그는 기어이 자기 목적을 달성한 셈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친정에서 이 문제에 개입해서
그의 욕심을 꺾어버리고 말았다. 이들 부부 사이에 자주 주먹다짐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아내를 때린 것이 아니라 번번이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가 사내를 패주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가무스름한 피부에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미인데다 완력 또한 여간 세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결국 그녀는 가정을 팽개치고 세 살 난 아들 미차를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손에 남겨둔 채 어느 가난한 신학교 출신인 교사를 따라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대뜸 자기 집을 창녀의 소굴처럼 만들어서 주색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온 현내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는 자기를 버리고 가버린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일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그뿐 아니라 남편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자기 결혼 생활의 은밀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털어놓고 돌아다녔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대중 앞에서 배신당한 남편으로서의 희극적인 역할을 연출하며 나아가 자기의 신세를 각색해 보이면서 어떤 쾌감과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보게, 표도르 파블로비치, 그런 슬픔을 당하고도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무슨 감투라도 쓴 줄 아는 모양이지? 하고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는 항상 새로운 어리광대 짓을 준비해가지고 나타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연극의 효과를 돕기 위하여 자기의 희극적인 처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것처럼 시치미를 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한편으로는 순진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는 도망간 아내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불행한 여자는 그 교사와 함께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분방한 생활에 몰두해 있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곧 지체하지 않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페테르부르크로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려는 것인지는 그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다. 사실 그때 그는 정말로 떠날 기세였으나 출발에 앞서 원기를 돋우기 위해 다시 한번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에 취해 보는 것이 남편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무렵에 그녀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그의 처가에 날아왔다. 그녀는 어느 다락방에서 갑자기 죽은 모양인데 어떤 사람은 티푸스에 전염되어 죽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굶주림 때문이라고 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치중에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갑자기 한 길로 뛰어나가 기쁨에 넘쳐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이젠 해방이다 라고 외쳤다고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가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대는 꼴이 평소에 혐오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보기에 몹시 측은할 지경이었다고도 한다. 아마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의 해방을 기뻐한 동시에 자기를 해방시켜준 아내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이다. 대체로 인간이란 그가 비록 악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우리들 자신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2. 맏아들을 쫓아내다. 물론 이러한 위인이 아버지로서는 어떠했으며 또 자식을 어떻게 길렀겠는지 상상하기란 쉬운 일이다. 과연 그는 짐작한 대로의 아버지였고 또 의당 그럴이라고 생각했던 바대로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소생인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아들에 대한 어떤 증오나 오쟁이진 남편으로서의 무슨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 자식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데 지나지 않았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눈물과 호소로 귀찮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집을 음탕한 소굴로 만들고 있는 동안 세 살 난 미차를 맡아서 길러준 것은 이 집의 충직한 하인 그리고리였다. 그때 만일 이 하인이 어린 것을 돌보아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아이의 속옷 한 벌 챙겨줄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처음에는 외가 쪽에서도 어찌된 셈인지 이 아이의 일을 아주 잊고 있는 듯했다. 아이의 외할아버지이며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친정아버지인 미우소프 씨는 그때 이미 작고하고 없었고 미망인인 외할머니는 모스크바로 이사가서 중병에 걸려 있었으며
이모들은 모두 출가를 했기 때문에 미차는 거의 1년 동안을 하인 그리고리가 사는 문간 머슴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설사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 생각이 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하인의 방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을 것이다. 사실 표도르가 자식의 존재를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을 리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린애는 자기의 방탕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일어났다. 죽은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사촌 오빠인 표트루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가 파리에서 돌아온 것이다. 이 사람은 이후에도 여러 해를 외국에서 살았지만 그때만 해도 무척 젊은 나이였다. 그러나 수도 페테르부르크와 유럽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았고 만년에는 40~50대의 자유주의자가 된 사람으로 미우소프 집안에서는 특출난 존재였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자기 시대의 가장 자유주의적인 사람들과 교우를 맺었으며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프루동이니 무정부주의자 바쿠니니니 하는 사람들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방랑생활이 끝나갈 무렵에는 1848년의 파리 2월 혁명의 사흘 동안을 회상하며 자기 자신도 혁명인민 쪽에 가담하여 시가전에 참가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곤 했다. 이것이 그의 청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추억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는 옛날식으로 따져서 농노 1,000명쯤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비옥한 토지는 바로 우리 읍내의 어귀에 있었는데 유명한 수도원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표트루 알렉산드로비치는 아직 새파란 나이에 이 토지를 상속받는 즉시로 바로 이 토지 문제를 가지고 하천의 어렵건인지 살림의 벌목건인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문제를 끄집어내어서는 이 수도원을 상대로 끝없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교권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이야말로 시민으로서의 그리고 지성 있는 문화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잘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때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촌 누이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에 관한 사건 전말과 또한 미차라는 아이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청년다운 의분으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경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만나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으나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미차를 자기가 맡아 기르겠다고 제의했다. 그가 미차 이야기를 꺼냈을 때 표도르는 잠시 동안 영문을 모르겠다는 신용을 해보였으나 이윽고 자기 집 어느 구석에 그런 아들이 있었는가 한참 동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이것은 표도르 알렉산드로비치가 후에 표도르의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것으로서 그 후에도 두고두고 남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물론 그의 말에는 다소 과장이 섞여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점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일생 동안 단순히 남을 놀래주기 위해 연극하기를 좋아했고 때로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심지어는 이번처럼 자기에게 불리할 때에는 곧잘 그런 짓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 표도르 파블로비치와는 전혀 딴판인 영리한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미우소프는 열심히 일을 처리하여 표도르와 함께 어린아이의 재산 후견인까지 되어주었다. 그것은 미차에게 어머니가 남겨준 조그마한 영지와 집안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미차는 외당 속의 집에 옮겨가 살게 되었으나 미우소프는 자기의 가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는 자기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정리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난 후 서둘러 파리로 떠나버렸으므로 아이는 미우소프의 누님 중 모스크바에 사는 어느 부인에게 맡겨졌다. 그 후 미우소프는 파리의 생활에 아주 젖어버려서 이 아이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때 그의 평생을 통해 잊을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2월 혁명이 발생했던 것이다. 한편 모스크바의 그 부인도 죽었기 때문에 미차는 다시 출가한 그 부인의 딸네 집으로 넘겨졌다. 그 후에도 미차는 네 번이나 거처를 옮겼다는 말이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이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마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하게 될 터이므로 여기서는 다만 이 소설을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실만을 말해두기로 하겠다. 첫째로, 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세 아들 중에서는 유독 혼자만이 자기 앞으로 약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성인이 될 때에는 독립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라났다. 그는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무질서한 생활 속에 흘려보냈다. 중학교를 도중에 집어치우고 어느 군사학교에 들어갔었다. 그 후 장교로 임관되어 카프카스 지방에 가서 근무하는 동안 결투를 벌여 졸병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복관되었다. 방탕한 생활에 여념이 없어서 꽤 많은 돈을 낭비했다. 성년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인 표도르 파블로비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는 빚만 지고 있었다. 그는 성년이 된 다음 아버지와 자신의 재산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 일부러 우리 고장에 찾아왔다. 그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만난 건 이때가 처음이었는데도 그는 아버지가 몹시 비위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얼마 머무르지도 않고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자기 토지에서 돌아올 수입에 관해 아버지와 해결을 짓고서는 서둘러 떠나버리고 말았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때 자기 토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며 또한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아버지한테 전혀 알아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미차가 자기 재산에 관해 터무니없이 과장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그는 자기대로의 어떤 속셈이 있었으므로 이 사실에 지극히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는 아들이 경솔하고 난폭하고 호색적이고 성급한 청년이라는 판단 아래 이런 남봉꾼 녀석에게는 얼마 동안만 아쉬울 때마다 현금을 조금씩 쥐어주기만 하면 아무 말썽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즉, 재촉을 할 때마다 돈을 이따금 조금씩 붙여주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미차가 4년 후에 아버지와 재산 문제를 아주 청산해버리려고 다시 이 고장에 찾아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재산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것이 모두 자기 쪽에서 원하여 맺은 계약이었으므로 이젠 한 푼도 더 요구할 수가 없을 뿐더러 계산을 해보나 마나 자기 재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빚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젊은이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거짓이나 속임수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고 거의 미칠 지경으로 격분했다.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나의 소설이 도입부를 이루는 첫째 이야기의 주제, 보다 적절히 말해서 그 외곽 부분을 형성하는 대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앞서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나머지 두 아들인 미차의 이복 동생들에 대하여 그 내력을 약간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3. 두 번째 부인과 그의 자식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4살 난 미차를 남의 손에 넘겨주기가 무섭게 곧 재혼을 했다. 이 결혼 생활은 8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다른 현 출신인 소피아 이바노브나라는 아주 젊은 처녀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그것은 그리 대단치 않은 사업상의 일로 어느 유대인과 함께 그곳에 갔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주색잡기를 비롯하여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일만큼은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늘 떳떳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사업만큼은 썩 훌륭하게 꾸려나갔다.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본래 어떤 부자 신부의 딸로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른바 고아가 되어 이름 있고 부유한 어느 장군의 미망인의 집에서 자라났다. 이 장군 미망인인 보로호바 부인은 그녀의 은인이며 보호자인 동시에 또한 박해자이기도 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젠가 한번 나는 이 상냥하고 온순하며 수줍은 처녀가 헛간 속에 못에다 노끈을 걸어 목을 매려는 것을 사람들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부인은 겉보기엔 그리 심술 굳은 사람인 것 같지 않았지만 무의도식을 일삼는 나태하고 안일한 생활로 말미암아 고집불통인 심술쟁이로 변해 있었다. 이 처녀는 노파의 변덕과 끊임없는 잔소리를 견뎌낼 수 없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이처녀에게 구원을 했지만 장군 부인의 여러 가지 뒷조사 끝에 결국 퇴짜를 맞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굽히지 않고 먼저번과 마찬가지로 이처녀에게 함께 도망가 살자고 제의했다. 만일 소피아가 그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고 있었더라도 결코 이 사람을 쫓아 나설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표드로의 집은 다른 현에 있었고 더구나 자기 은인인 장군 부인의 집에 남기보다는 차라리 강물에 뛰어드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던 이 16살짜리 소녀가 이 험악한 세상을 알 리가 없었다. 이 불쌍한 처녀의 선택은 단지 은인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꾼 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장군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여 지참금은커녕 두 사람에게 악담과 저주만 늘어놓았기 때문에 이번 결혼에서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한 푼도 받아내지를 못했다. 하지만 그도 이번만큼은 재산을 노렸던 것은 아니다. 이 처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반한 것이었다. 여태까지 난잡한 계집들만 상대해온 음탕한 호세카니 이 처녀의 순진무구한 미모에 강렬한 인상을 받아 완전히 매혹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티없이 맑고 순진한 눈이 마치 면도날처럼 내 마음을 그때 싹 도려내는 것 같았어. 그는 징그럽게 킬킬대면서 뒷날 곧잘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하기는 음탕한 사람에게는 이 순진성 역시 정욕의 대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아내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다. 즉 아내는 자기 앞에 죄인이며 자기는 구원자라는 생각에서 그녀의 수줍고 겸손함을 기화로 그녀가 집안에 있는데도 잡스러운 여자들을 잔뜩 불러들여 난잡한 술자리를 벌이곤 했으며 심지어는 부부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짓밟아 버렸다. 여기에서 특히 언급할 만한 것은 침울하고 우직하고 따지고 들기를 좋아하는 고집이 센 이 집의 하인 그리고리가 전 마님인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미워했으면서도 이번에는 새 마님인 소피아의 편에 들어서 하인으로서는 온당치 않은 말투로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대들며 그녀를 옹호했다는 사실이다. 한 번은 집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탕녀들을 강제로 쫓아낸 일도 있었다. 이러는 가운데 어려서부터 한 번도 길을 펴고 살아보지 못한 이 불행한 젊은 여인은 마침내 여자들이 잘 걸리는 일종의 신경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것은 소리 지르는 병이라는 이름으로 시골 아낙네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무서운 히스테리 발작과 함께 때로는 기절까지 하는 수가 있다. 그녀는 이 병 때문에 때때로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 그래도 그녀는 표드로 파블로비치에게 이반과 알렉세이 이렇게 아들 둘을 낳아주었다. 첫 애는 결혼하던 해에 낳았고 둘째 아이는 이보다 3년 뒤에 낳았다. 그녀가 죽었을 때 알렉세이는 겨우 4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평생을 두고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물론 꿈속에서 보듯이 희미한 것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어머니가 죽은 뒤 두 아이는 이복형인 미차가 겪은 것과 꼭 같은 운명을 걷게 되었다. 그들 역시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아 완전히 잊혀진 채 하인 그리고리의 손에 넘어가 그의 집에 옮겨졌던 것이다. 어머니의 은인이며 양육자였던 고집쟁이 할머니, 장군 부인이 이 아이들을 처음 발견한 곳도 바로 이 하인의 집에서였다. 부인은 이때까지도 아직 살아 있었는데 자기가 받은 모멸과 굴욕을 8년 동안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 지난 8년 동안 줄곧 소피아의 생활 상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던 부인은 소피아의 발병과 뒤죽박죽된 가정생활에 대해 알게 되자 그런 여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천벌을 받은 거야. 하고 자기 집 식객들에게 큰 소리로 두세 번이나 말했다고 한다.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죽은 지 꼭 석 달 뒤에 장군 부인은 불수 우리 읍내에 나타나더니 곧장 표드로 파블로비치 집을 찾아갔다. 부인은 이 읍내에서 겨우 반시간을 머물렀을 뿐이지만 그러나 많은 일을 했다. 그것은 저녁 무렵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술이 벌겋게 오른 채 부인을 맞으려고 나왔다. 소문에 의하면 부인은 그를 보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그의 뺨을 두어 차례 철석철석 후려갈기고는 머리털을 움켜쥐고 서너 번 아래 위로 흔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역시 말 한마디 없이 곧장 두 아이가 있는 하인 집으로 향했다.
얼굴도 씻겨주지 않아 꾀죄죄한 몰골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을 한눈에 보자마자 제껏 그리고리의 따귀를 한 대 갈기고는 두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두 아이를 담요에 둘둘 말아 마차에 싣고서 자기가 사는 도시로 데리고 가버렸다. 그리고리는 충성스런 노예처럼 이 봉변을 꾹 참고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았다. 늙은 부인을 마차까지 배웅했을 때에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마님의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공손히 허리 굽혀 절을 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넨 멍텅구리야. 하고 장군 부인은 떠나가는 마차 속에서 소리쳤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여러모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서는 얼마 후 장군 부인으로부터 아이들의 양육에 관한 정식으로 교섭이 오자 부인이 제시한 조건을 단 한 가지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들어주었다. 그리고 뺨따귀를 맞은 일에 관해서는 자기 자신이 온 읍내를 돌아다니며 말을 떠벌려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장군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유언장에는 두 아이의 양육비조로 각각 1천 루블씩 주라고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이 돈은 두 아이의 교육비다. 반드시 두 아이를 위해 쓰여져야 하며 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부족하지 않도록 절약해서 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겐 이만큼의 돈이면 쓰고도 남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들에게 돈을 뿌려줄 독지가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대로 해도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유언장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유언장은 이상과 같이 어딘가 이상하고 꽤 독특한 문체로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부인의 뜻과 재산을 주로 상속한 사람은 정직한 인간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그 현의 귀족 회장 예핀 페드로비치 폴레노프였다.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몇 번 편지로 교섭해본 결과 이 사내에게서는 자식들의 양육비를 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곧 대번에 알아채고 이 고아들을 직접 돌보기도 했다. 표도르가 노골적으로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런 경우에 늘 하는 식으로 질질 끌기만 하고 때로는 우는 소리를 늘어놓기까지 했다. 그는 두 아이 중에도 동생 쪽인 알렉세이를 특히 기호해서 한동안 자기 집에 데려다가 기르기까지 했다. 처음부터 나는 독자들이 이 사실에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만일 지금은 모두 청년이 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양육과 교육에 관해 한평생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 만큼 고결하고 인정많은 이 예핀 페드로비치 폴레노프였을 것이다. 그는 장군 부인이 남긴 1천 루블의 돈을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고스란히 저축해 두었기 때문에 성인이 될 무렵에는 이자가 붙어서 거의 두 배로 늘어나 있었다. 폴레노프는 이 아이들의 양육비를 자기 돈으로 썼는데 한 아이 앞에 1천 루블 이상씩 들어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나는 그들의 유년기와 소년기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가장 중요한 점 몇 가지만을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형 이반에 대해서는 이것만을 말해두기로 하자. 그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면서도 자라나는 가운데 무뚝뚝하고 마롭고 침울한 소년이 되었다. 10살 무렵부터는 자기네 형제가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존재이고 아버지란 사람도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시절, 그러니까 불과 대여섯 살 적부터 학술 방면에 비상하게 뛰어난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는 만 13살이 되자마자 예핀 페드로비치의 가정을 떠나 모스크바로 가서 어느 중학교에 입학했으며 폴레노프의 옛 친구인 경험이 풍부하고 유명한 어느 교육자가 경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갔다. 뒷날 이반 자신이 말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조치는 천재적 소질을 가진 애는 천재적인 교육자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폴레노프의 선행에 대한 열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반이 중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이미 폴레노프도 그 천재적인 교육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 완고한 장군 부인이 아이들 몫으로 남겨놓았던 돈은 그동안 이자가 자꾸 불어서 지금은 각자에게 2천 루블씩으로 불어나게 되었지만 폴레노프가 처리를 잘못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수속과 절차 때문에 그 돈을 타내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렸다.
그래서 이반은 대학교에 들어간 처음 2년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를 하느라 무진 고생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렇게 어려운 때에 그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편지 연락을 하려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멸시와 그의 오만함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보다는 그가 상식적으로 냉정히 판단해 본 결과 자기 아버지로부터는 실제적인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야 어떻든 청년 이반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내었다. 처음에는 20 코페이카짜리 가외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신문사 편집국을 찾아다니며 시정에서 일어난 갖가지 사건을 소재로 한 목격자라는 10줄짜리 기사를 제공했다. 이 기사들의 내용은 언제나 흥미있고도 통쾌하다는 평을 받아서 곧 널리 읽히게 되었다. 그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수많은 남녀 학생들에 비하여 실제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사실 다른 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문사나 잡지사의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도 고작해야 프랑스어 번역 아니면 원고 정서 따위의 일거리를 달라고 판에 박은 요구를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신통한 방법도 찾아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니까. 이반 페드로비치는 일단 편집인들과 사귀게 된 다음부터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 서적에 관한 매우 재치 있는 비평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문단에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우연한 기회에 보다 광범위한 독자층의 주의를 끌어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기억에 남게 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사건이었다. 이반 페드로비치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앞서 말한 그 2000루블의 돈으로 외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무렵 어느 큰 신문에 기발한 논문 하나를 발표하였는데 그 때문에 그 방면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의 주의까지도 한꺼번에 끌게 되었다. 그 원인은 대체로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논문의 제목 때문이었다. 그는 자연과학을 전공하였는데 그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당시 도처에서 토론의 중심이 되고 있던 교회 재판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발표된 몇 가지의 의견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자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중요한 점은 논문 전체의 논조와 기발한 결론이었다. 이 논문이 신문에 연재되는 동안 교회 관계자 중 많은 사람들은 필자가 자기네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번에는 일반 시민층뿐 아니라 심지어는 무신론자까지도 필자에게 갈채를 보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몇몇 통찰력 있는 인사들은 이 논문 전체가 모독적이고 조소에 가득 찬 하나의 회화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이 사건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당시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교회 재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우리 고장 교회의 유명한 수도원에까지 이 논문이 입수되어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들은 논문의 필자 이름을 보고 그가 이 고장 출신이며 바로 그 표드로 파블로비치의 아들이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바로 이럴 때 당사자인 논문의 필자 자신이 불쑥 우리 마을에 나타났다. 무엇 때문에 그때 이반 페드로비치는 돌아왔던 것일까? 나는 벌써 그 당시에 어떤 불안 같은 것을 느끼며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여러 가지 가공할 사건의 실마리가 된 이 숙명적인 귀향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내게는 석연치 않은 사실로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그처럼 학식 있고 자존심이 강하며 매사에 신중한 이 청년이 한평생 자기를 거들떠보기는커녕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아버지란 사람의 난잡스러운 집에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상한 일이었다. 하기야 아버지인 표도르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돈을 좀 달라고 간청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지만 그래도 그는 그 어느 때인가 이반과 알렉세이가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을까 하고 은근히 겁을 먹고 있었던 터였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러한 아버지의 집에 온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버지와 매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놀라게 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표트루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
즉 전처의 사촌 오빠도 이때에는 영주할 결심이었던 파리에서 우리 마을로 다시 돌아와 교회의 영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이 미우소프가 이 사실에 가장 놀라워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흥미를 끈 이 청년과 사귀게 되어 가끔 지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학식이 아무래도 그만 못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 청년은 자부심이 대단해 하고 그는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언제든지 돈 푸는 벌 수 있고 또 지금 외국에 갈 만한 돈은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여긴 못하러 왔는지 알 수 없거든. 하긴 아버지한테서 돈을 우려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건 모두 알고 있지. 그 애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돈을 내놓지 않을 테니까 말일세. 그렇다고 그 청년이 주색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 늙은이는 아들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거든. 이 말은 사실이었다. 청년은 노인에게 눈에 띄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도르는 어느 때는 심술 궂을 정도로 고집불통이기도 했지만 더러는 아들의 말을 듣는 것 같기도 했고 또 말씨나 행동이 전보다 훨씬 점잖아지기도 했다. 이반이 이 고장에 온 이유의 하나가 자기의 형 드미트리 표드로비치의 부탁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그는 모스크바 시절에 형 드미트리가 직접 관련된 어떤 중대한 일 때문에 귀향하기 전부터 형과 편지 연락을 하고 있었지만 형의 얼굴을 직접 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중대한 일이 무엇인지 독자들은 앞으로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알고 난 다음에도 나에게는 이반 페드로비치가 여전히 수수께끼의 인물로 여겨졌고 그가 고향에 돌아온 이유 또한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다만 그 당시 형 드미트리는 아버지와 큰 싸움을 한 끝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이반이 중재자 입장에 서 있었다는 사실 한 가지는 덧붙여둘 필요가 있다.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이 일가족은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고 그중 어떤 식구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 다만 막내 아들 알렉세이만은 벌써 1년 전부터 이곳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고향에 돌아온 셈이다. 이 알렉세이야말로 본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서장에 불과한 이 이야기 속에서 설명하기는 가장 힘든 인물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한 서설을 여기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본문의 첫 장면에서부터 나의 주인공을 수습수사의 법의를 입혀 독자들에게 소개해야만 하겠으므로 나의 이 괴상한 처사에 대해서 미리 변명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당시에 그는 이곳의 수도원에서 살아온 지도 1년 남짓되지만 그는 한평생 거기에서 응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4. 셋째 아들 알로샤. 그는 그때 겨우 20살이었다. 그의 형 이반은 24살, 맏형 드미트리는 28살이었다. 먼저 밝혀두어야 할 것은 이 알로샤라는 청년은 결코 강신자가 아니며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니라는 점이다. 미리 나의 의견을 기탄 없이 말한다면 그는 그저 나이 어린 박애주의자에 불과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단지 이러한 종교적 생활만이 이를테면 세계 악의 암흑으로부터 사랑의 강명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의 영혼이 하나의 이상적인 출구로서 찾아낸 이 생활만이 그를 각성하게 하고 또한 그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생활이 그를 감동시킨 것은 당시 그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명한 조시마 장로를 그 수도원에서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는 마치 뜨거운 첫사랑과도 같이 자기의 열렬한 마음을 송두리째 이 장로에게 바쳤다. 그렇지만 그가 갓난 아이 때부터 몹시 색다른 아이였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나도 이의가 없다. 그는 겨우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는데도 어머니의 얼굴과 사랑을 마치 어머니가 눈앞에 서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일생 동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데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기억은 아주 어릴 적부터 아니 겨우 두어 살 때부터라도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다. 이러한 기억은 마치 어둠 속에 반짝이는 밝은 점처럼 또는 낡고 퇴색한 커다란 화폭 구석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는 한 부분의 그림과도 같이 일평생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어느 고요한 여름날 저녁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 재친 창문으로 흘려드는 저녁 햇빛과 또한 그 성상 앞에 켜져 있던 촛불과 그리고 두 팔로 그를 껴안고 성상 앞에 꼬로앉아 히스테리를 일으킨 듯 흐느껴 울던 어머니를. 어머니는 그를 으스러지게 껴안고 성모 마리아에게 그의 장례를 기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모님께 그를 맡기려는 듯이 두 팔을 앞으로 내밀기도 했다. 이럴 때 갑자기 유모가 놀란 듯이 달려들어와 그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갔다. 이것이 그 장면의 전부였다. 알루샤는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 얼굴까지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미친 듯한 흥분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얼굴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 추억을 남에게 말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유년 시절이나 소년 시절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거나 남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일이 별로 없었을 뿐더러 대체로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결코 남에 대한 불신감이나 그의 수줍은 태도 또는 사람들과 사귀기 싫어하는 무뚝뚝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원인은 딴 곳에 있었다. 즉,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지만 자기 자신으로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중대한 문제들이 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연히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탓인 듯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두고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신뢰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바보라거나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남의 시비에 간섭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남을 탓하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게끔 하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가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깊은 비애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 같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는 누구든지 그를 놀라게 한다든지 혹은 위협한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벌써 이러한 경향은 엿보였다. 그가 스무 살이 된 그 당시에 음탕의 소골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어도 총명하고 순결한 그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회개망측한 광경을 보았을 때도 묵묵히 그 자리를 피해버렸을 뿐 털끝만큼도 누구 하나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한때 남의 눈칫밥을 얻어먹고 살아온 아버지는 모욕이나 멸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아들을 불신하여 무뚝뚝한 태도로 그 녀석은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하면서도 겉으로는 시침을 떼고 있단 말이야 하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2주도 채 못 되어 아들을 끌어안고는 물론 술 취한 갑상감상에서이기는 하겠지만 눈물까지 흘리며 격정적인 입맞춤을 했던 것으로 보아 일찍이 아무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하고 참된 애정을 비로소 이 아들에게서 깊이 느끼게 된 모양이었다. 이 청년은 정말로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았다. 아주 어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는 자기의 은인이며 또한 자기를 길러준 예핀 페트로비치 폴레노프 집에 갔을 때에도 꼭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렸을 때의 일인 만큼 어린애인 그가 남의 눈에 들어 귀여움을 받으려고 무슨 간사한 장기를 부렸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과 사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잔꾀나 타산 때문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 때문이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한때는 불신과 조소, 심지어는 증오의 대상으로까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으리라. 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친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에게는 곧잘 깊은 생각에 잠겨 사람을 피하는 버릇이 있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모든 학생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그는 떠들썩하게 장난을 치거나 동무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노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누구든지 그를 한번 보기만 하면 그가 침울하고 무뚝뚝하기는커녕 밝고 명랑한 성격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동무들 사이에서 결코 잘난 체하거나 자기의 존재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그는 여태까지 어떤 상대든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다. 또한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친구들은 그가 결코 자신의 용기를 과신한 나머지 그렇게 조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얼마나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깨닫는 것이었다.
그는 남에게 모욕을 받아도 앙심을 품기는 고사하고 한 시간쯤 지난 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를 모욕한 그 학생과 태연히 말을 주고받았다. 그것도 그가 잠시 그 일을 덮어둔다거나 용서해준다는 표정이 아니라 그런 것은 모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이 친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던 것이다. 단 한 가지 그에게는 이상한 특징이 있어서 중학교 하급반 학생이나 상급생은 막론하고 누구나 한번 그를 놀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 물론 이것도 무슨 악이나 조롱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저 그것이 모두에게 재밌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알로시아가 거의 병적일 만큼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여자에 관한 어떤 종류의 말이나 이야기는 옆에서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사실 한심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 어떤 말이나 이야기는 어느 학교에서도 근절시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마음도 정신도 순결하고 아직도 새파란 아이 녀석들이 때로는 군인들조차 입에 담기를 꺼려하는 어떤 장면이나 모양들을 교실 안에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큰 소리로 짓거려대고 있는 형편이니 말이다. 학예야 군인들이란 지식층에 속하는 이 상류 계급의 자제들이 벌써부터 훤히 알고 있는 일들을 까맣게 모르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소년들에게는 도덕적 타락이라든가 진정한 의미의 음탕한 색욕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이 흥미진진하고 미묘하고 잠옷 사내다운 것이라 생각하여 한번 흉내를 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알로샤 카라마조프가 황급히 귀를 틀어막는 것을 보고 이들은 가끔 일부러 그의 옆에 몰려들어 귀를 막은 그의 두 손을 억지로 떼어놓고는 더러운 소리를 마구 짓거려대기도 했다. 그러면 그는 욕설 한마디 없이 입술을 꽉 문 채 기를 쓰고 이들을 뿌리치면서 교실 바닥에 뒹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것이었다. 마침내는 이 악동들도 그 이상 그에게 귀찮게 굴기를 그만두고 숫제 계집애라는 낙인을 찍고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한 인간이라고 동정까지 하게 되었다.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는 자기 반에서 늘 우등생이긴 했지만 한 번도 1등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 예핀 페트로비치 폴로노프가 죽고 나서도 알로샤는 2년간을 이 현립중학교에 더 다녔다. 폴레노프의 미망인은 남편의 죽음으로 상심한 나머지 장례식이 끝나자 곧 여자뿐인 가족을 모두 이끌고 이탈리아로 긴 여행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알로샤는 폴레노프의 먼 친척이 되는 생면부지의 두 부인 집으로 옮겨가 살게 되었으나 어떠한 조건으로 그 집에 가게 된 것인지는 그 자신도 몰랐다. 자기가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도 그의 성격에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런 점에서는 그의 형 이반 표드로비치가 2년 동안 고학으로 대학교에 다니면서 가진 고생을 다한 일이라든가 어려서부터 남의 신세를 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항상 쓰라리게 생각해온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로샤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런 이상한 성격은 그리 탓할 것이 못된다고 보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알로샤가 저 순례자들과 같은 종류의 청년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종류의 인간은 어쩌다가 수중에 거액의 재산이 굴러 들어온다 해도 누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서슴없이 몽땅 내주고 말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선사업을 하든지 또는 사기꾼에게 걸려들어 순식간에 날려버릴 가능성이 많다. 대체로 말해서 그는 돈의 가치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자기가 먼저 누구에게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혹시 누가 돈을 좀 주더라도 쓸 곳을 몰라서 몇 주일씩 그대로 갖고 있거나 어떤 때는 무섭게 낭비를 하여 순식간에 돈을 다 써버리기도 했다. 표트루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평소 금전과 시민적 명예에 대하여 몹시 예민한 사람이지만 언젠가 알로샤를 만나보고 나서 이렇게 농담조로 말한 적이 있다. 그 청년 같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야. 인구 100만쯤 되는 도시 한복판에 혼자 내버려 둔다고 해도 결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염려가 없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누군가가 곧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해 줄 테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내 몸둘 곳을 찾아내겠지.
이런 것들은 그에겐 별로 힘드는 일도 아니고 또 굴욕도 아니거든. 그리고 그를 돌봐주는 사람도 그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잠옷 만족스럽게 생각할 거란 말일세. 그는 중학교 과정을 다 마치지는 못했다. 졸업을 1년 앞둔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자기를 돌봐주던 부인들에게 자기는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고 말했다. 부인들은 못내 섭섭해하며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여비는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그는 폴레노픈의 가족들이 외국 여행을 떠날 때 선물로 준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려고 했으나 부인들은 이를 만류하며 여비를 충분히 주고 또 새 옷과 속옷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굳이 3등차로 가겠다면서 그 돈의 절반을 다시 부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우리읍에 도착하자 그는 왜 학교를 마치기 전에 왔니 하는 아버지의 첫 물음에 대하여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알로샤 자신도 그때 그가 여기 온 이유는 오직 그것 때문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고향에 온 이유가 그것 하나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시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고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계시가 불쑥 떠올라서 그를 새롭고 신비스러운 불가피한 길로 이끌어갔다고 하는 편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자기의 두 번째 아내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내의 관에다 흙을 뿌리고 난 이후로 한 번도 그 무덤에 가본 일이 없어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연히 그 장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표도르의 말이 나왔으니 그의 얘기를 조금 해두기로 하자. 그는 오랫동안 우리 고장을 떠나 있었다. 두 번째 아내가 죽은 지 3, 4년 후에 그는 러시아 남부로 떠나갔는데 나중에는 오데사로 가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을 살았다.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처음에 그는 수많은 유대놈, 유대년, 유대새끼, 유대계집들과 상종했지만 나중에는 이 유대년놈들 뿐만 아니라 한결 격이 높은 서구 양반들과도 사귀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돈을 긁어 모으는데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가 이 고장에 다시 돌아와 정착하게 된 것은 알로샤가 돌아오기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예친지들은 그동안 그가 무척 늙었다고 생각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노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법 점잔을 빼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뻔뻔스러워진 것 같이 생각되었다. 예를 들면 옛날의 어리광대 짓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어리광대를 만들려는 거만한 욕심을 드러내었다. 여자에 대한 추잡한 태도는 옛날 정도가 아니라 더욱 구역질날 정도로 징그러웠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장 여러 장소에 새로 술집들을 차렸다. 그에게는 아마 10만 루블 이상이 있는 것 같았으며 분명히 그 이하는 아니었다. 우리 고장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내 그에게 빚을 지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는 살가죽이 늘어지기 시작하고 어쩐 일인지 매사에 짜증과 변덕을 부렸으며 사람이 무척 경솔해져서 술주정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다. 만약 이제 꽤 나이를 먹은 하인 그리고리가 가정교사처럼 늘 붙어다니며 돌봐주지를 않았다면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밤낮 시끄러운 소동만 벌이고 돌아다녔을 것이다. 알로샤의 귀향은 정신적인 면에서 분명히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그것은 이미 아득한 옛날에 그의 영혼 속에서 시들어버렸던 그 무엇이 이제서야 다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노인의 내부에서 갑자기 눈을 뜬 것과도 같았다. 예, 너는 말이다. 하고 그는 알로샤를 빤히 들여다보면서 곧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쩌면 그렇게도 닮았니? 그 미친 여자를? 그는 알로샤의 어머니인 자기의 죽은 아내를 그렇게 부르곤 했다. 결국 알로샤에게 그 미친 여자의 무덤을 가르쳐준 사람은 하인 그리고리였다. 그는 알로샤를 우리읍의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서 한쪽 구석에 있는 값싼 것이긴 하나 제법 말쑥한 묘비 하나를 보여주었다. 묘비에는 고인의 이름과 신분과 나이 그리고 사망 연월일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구식 중류 계급의 무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행시의 추도시가 새겨져 있었다. 알로샤는 이 묘비가 놀랍게도 그리고리의 정성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 불쌍한 미친 여자의 무덤 위에 이 묘비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기 전에도 그리고리는 주인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이 무덤을 잘 돌보라고 몇 번씩이나 귀찮을 정도로 얘기했지만 표도르는 무덤은커녕 여기에 얽힌 모든 추억을 몽땅 내동댕이 친 채 오데사로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었다. 알로샤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특별한 감정도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묘비가 세워진 자초지종에 관해 그리고리가 엄숙한 어조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잠시 머리를 숙이고 서 있다가 말 한마디 없이 무덤을 떠났다. 그 이후로는 거의 1년이 다 가도록 그는 무덤 앞에 나타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 조그만 에피소드가 또한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어떤 영향을, 매우 색다른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는 벼랑간 1,000루블이나 되는 돈을 싸가지고 이 고장의 수도원을 찾아가서 죽은 아내의 영혼을 위한 추도미사를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알로샤의 어머니인 두 번째 아내 미친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구박했던 전처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를 위해서였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그는 술에 잔뜩 취해서는 알로샤에게 수도자들의 욕을 퍼부었다. 그는 본래 신앙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아마 단 5코페이카짜리 양초 한 자루도 성상 앞에 세워본 적이 없는 사내였다. 그러나 이런 인간들에게서는 가끔 돌발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밖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이상한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앞에서 나는 표도르의 살가죽이 늘어지기 시작했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그의 용모는 근래에 와서 그가 여태까지 살아온 생활의 특징과 본질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언제나 불손하고 의심 많은 냉소적인 두 눈 밑에는 흐물흐물한 길다란 살주머니가 늘어졌고 작고 살찐 얼굴에는 무수한 주름살들이 깊숙이 패여 있으며 뾰족한 턱 아래로는 흡사 가죽지갑 같은 길쭉하고 큼직한 겨루가 달려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의 얼굴 전체에 징그럽도록 음란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게다가 탐욕스러운 커다란 입, 약간 부풀어 오른 듯한 입술, 그리고 그 사이로 거의 다 썩어빠진 시커먼 이빨 구루터기들이 들여다 보였는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입에서 침이 이리저리 튀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자기 얼굴을 웃음거리로 삼기 좋아했으며 심지어는 그 얼굴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간혹 그리 크지는 않으나 묘하게 꼬부라진 자기의 매부리코를 가리키며 이게 바로 진짜 로마코라는 거야 하고 말하곤 했다. 요것이 내 목의 흙과 한짝이 되어 태폐기의 고대 로마 귀족들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거든. 아무래도 그는 그 코가 자랑스러운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본 후 얼마 안 있다가 알로샤는 느닷없이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으며 수도원 측에서도 수습수사로 받아들여주기로 허락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어서 아버지에게 정식 허락을 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써부터 표도르는 그 수도원 암자에서 살고 있는 조시마 장로가 이 얌전뜨기 자기 아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장로야 물론 누구보다도 성실한 수사지.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묵묵히 알로샤의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 얌전뜨기가 거기 들어가고 싶단 말이었다. 그는 잔뜩 취해 있었으나 갑자기 이죽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아직 술이 덜 깬, 그러나 여전히 교활하고 능청스러운 느낌을 주는 웃음이었다. 나도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되리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 어때? 놀랐니? 내 녀석은 항상 그런 데 들어가려고 안달을 했으니까. 어쨌든 좋아. 너는 내 몫으로 2,000루블이나 가지고 있으니 그게 지참금이 되는 셈이구나. 그렇지만 나도 너를 그냥 모른 채 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거기서 내라는 돈은 당장이라도 다 내주마. 하지만 내라는 소리가 없으면 굳이 이쪽에서 갖다 바칠 필요는 없지. 안 그러냐? 하긴 내가 돈을 쓰는 씀씀이는 새가 모일 먹는 것 같아서 고작해야 일주일에 나달 두어 개쯤이면 될 거야. 그런데 말이다. 어디나 수도원 부근에는 마을이 하나 딸려있게 마련이거든.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 마을엔 소위 수산업 마누라들이 살고 있단 말이다. 아마 이렇게 불리는 계집들이 한 30명쯤은 될걸. 나도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거긴 또 거기대로의 별미라는 게 있더군.
물론 그것은 그런대로 눈앞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의미로서의 재미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직 너무 민족의식이 강해서 프랑스 계집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지. 있기만 하면 굉장한 돈벌이가 될 텐데 말이다. 수사놈들은 돈이 많으니까 소문만 퍼지면 아마 금세 몰려올걸. 하지만 여긴 괜찮아. 수사들이 한 200명쯤 있을 뿐이고 그 수사놈 마누라 따윈 아직 하나도 없으니까. 그들이야 참 깨끗한 사람들이지. 단식일도 꼬박꼬박 잘 지키고 말이야. 암, 그렇고 말고. 그래 알로샤야. 넌 수도사한테 가고 싶다는 거지? 그럼 난 섭섭해서 어쩐다지? 넌 고지듣지 않겠지만 그래도 난 너를 좋아했거든. 어쨌든 마침 잘 됐다. 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지? 우린 정말 이 세상 바닥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언제나 과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그럴 사람이 정말 있을까 생각해 왔단다. 얘야, 정말 난 이런 방면에 관해서는 전혀 바보나 다름없어. 아주 지독한 바보지. 왜? 고지 들리지가 않니?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못난 바보라도 생각만은 줄곧 하고 있지. 아니,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줄곧이 아니라 이따금 생각한다는 편이 옳겠군. 좌우간 내가 죽으면 악마들이 나를 갈고리에 깨워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좀처럼 지워버릴 수 없으니 말이다. 난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 그 갈고리 얘긴데 그놈들은 어디서 그걸 구해올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새로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두들겨 만들었을까? 지옥에도 무슨 대장간 같은 게 있을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지옥에도 무슨 천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은 믿을 용의가 있지만 그 천장만큼은 아무래도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야만 지옥이 좀 더 우아하고 개화되고 루터식으로 될 테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천정이 있건 없건 본질적으로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난처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 만일 천장이 없다면 그 갈고리 같은 것도 없게 되는 셈이지. 그리고 또 갈고리가 없다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결국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말지. 그러면 누가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지? 만일 나 같은 놈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디에 진리가 있겠니? 꼭 갈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 그 갈고리는 나를 위해서라도 일부러 만들어내야 해. 단지 나 한 사람만 위해서라도. 알로샤, 넌 자세히 모르겠지만 나야말로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지옥에 갈고리는 없어요. 하고 알로샤는 아버지를 찬찬히 바라보면서 침착하고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그렇지, 그래. 그저 갈고리에 그림자가 있을 뿐이지. 나도 잘 알고 있어. 어느 프랑스 사람이 지옥을 묘사한 그대로야. 나는 솔의 그림자로 마차의 그림자를 닦고 있는 마부의 그림자를 보았노라. 그런데 얘, 넌 어떻게 갈고리가 없다는 걸 알았니? 그렇지만 앞으로 수도사들과 같이 지내게 되면 그런 말은 하지 않게 될 게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진리를 탐구해 보려무나. 그리고 내가 도통한 다음엔 나한테 와서 얘기를 좀 해다오. 내세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되면 천당이든 지옥이든 거기에 가기도 한결 쉬울 게 아니냐. 그리고 너도 이 집에서 주중뱅이 애비나 못된 계집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수도원에 가서 그들과 같이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을 게다. 하긴 천사처럼 순결한 너는 어떤 더러운 것에도 감염될 염려는 없겠지만 거기서도 아마 너는 결코 더러움에 물들진 않을 게다. 그래서 나도 안심하고 내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은 실은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야. 아직 너의 영혼은 악마에게 먹혀버리지는 않았어. 나쁜 것은 모두 불살라버리고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너라.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 세상에서 나를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야. 귀여운 내 아들아, 난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어. 어떻게 내가 그걸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니? 이렇게 말하며 그는 흐느껴 울기까지 했다. 그는 감상에 젖어 있었다. 그에게는 심술 궂으면서도 감상적인 데가 있었던 것이다. 오, 장로들. 혹시 독자들 중에는 이 청년이 병적이고 광신적이며 발육이 좋지 않은 여일대로 여인 창백한 몽상가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로시아는 이와는 정반대로 그 당시 건장한 체구에 불그레한 뺨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건강에 넘치는 19살의 청년이었다.
그 무렵에 그는 오히려 대단한 미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뛰어나게 아름다운 용모, 중키의 늘씬한 몸매, 밤색 머리카락에 달걀처럼 갸름한 얼굴, 그리고 맑게 열린 검은 두 눈동자는 항상 반짝거려 무척 생각이 깊고 침착한 청년으로 보였다. 하기야 어떤 사람들은 그의 뺨이 불구스름하다는 것이 결코 광신자나 신비주의자가 아니라는 법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알로샤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인간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간 후 종교적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소위 기적이 현실주의자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실주의자를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진정한 현실주의자들은 그가 만일 신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가 항상 기적을 믿지 않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자기 내부에서 발견해내기 마련이다. 실제로 기적이 자기 눈앞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게 되면 그 기적을 하나의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로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눈을 의심하려 든다. 또 설사 그 기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다만 지금까지 자기 눈에 비친 적이 없는 자연계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자에게는 기적에서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기적이 생겨나는 것이다. 만일 현실주의자의 마음속에 일단 신앙이 움떴다고 한다면 그는 다름 아닌 그 현실주의자에 의해서 반드시 그 기적까지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찍이 사도 도마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했으나 기적을 보고 나서는 오, 내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하고 감격하여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면 과연 기적이 그로 하여금 신을 믿게 만든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그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신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알로샤가 아직 애송이라느니 우둔하다느니 혹은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느니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말한 것을 되풀이하거니와 그가 이 길에 들어서게 된 동기는 단지 이 길만이 암흑으로부터 광명으로의 탈출을 갈망하는 그의 영혼이 발견한 이상적인 출구로서 그에게 커다란 감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건 그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현대 청년, 즉 올바른 마음으로 진리를 갈구하여 그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 마침내는 그것을 믿게까지 되지만 여기에 전심전력 그 진리를 신봉한 나머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려는 염원에 불타는 청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청년들은 생명을 버리는 편이 대체로 다른 어떠한 희생보다는 쉬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록 그들이 자기네 목표인 진리와 그 실천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화려해야 할 청년 시절의 5, 6년간을 오직 어렵고 따분한 학습이나 연구에 바친다는 것은 보통 청년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알로샤 또한 자기의 진리를 하루빨리 성취시키려고 갈망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청년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단지 그는 모든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을 뿐이었다. 그는 진지하고도 깊은 사색을 통하여 신과 영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마자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영생을 위해 살고 싶다. 어중간한 타협 따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련다. 이와 꼭 같은 논리로 만약 그가 영생과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했었다면 그는 곧장 무신론자나 사회주의자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자가 단순히 노동 문제나 소위 제4계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문제이며 지상에서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쌓고 있는 바벨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알로샤에게는 그전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기이하고도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완전하기를 원할진대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다. 알로샤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 즉 나는 모든 것 대신 이루불만 내고 그를 따르는 대신 미사에만 참석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아마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추억 속에서는 가끔 어머니가 그를 미사에 데리고 다녔던 그 고장 수도원에 관한 아련한 기억이 고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으리라. 또는 그의 병든 어머니가 두 손으로 그를 안아 성상 앞으로 내밀던 그때의 비스듬히 비쳐들던 저녁 햇볕이 그의 마음에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그가 그 당시 우리 고장으로 돌아온 것은 모든 것이냐 아니면 이루불이냐를 결정짓기 위해서였을 것이며 그리고 그는 이 수도원에서 그 장로를 만났던 것이다. 이 장로는 앞에서 내가 이미 말한 조시마 장로였다. 여기서 나는 우리나라 수도원에 있는 장로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몇 마디 설명해 둘 필요를 느낀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 방면에 대해 그다지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피상적인 설명이나마 간단히 해보기로 하겠다. 우선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장로와 장로 제도가 우리나라 수도원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서 아직 100년도 채 못되지만 그리스 종교를 믿는 동방제국, 특히 시나이와 아토스에서는 벌써 1천여 년 전부터 있던 제도라고 한다. 또한 우리 러시아에도 예전에는 장로 제도가 있었는데 타타르인의 침입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의 동방과의 교통 두절 등으로 말미암아 이 제도가 잊혀져서 마침내 장로도 자치를 감추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부활한 것은 전세기부터인데 그것은 위대한 고행자로 불리었던 파이시 벨리치코프스키와 그의 제자들이 노력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 후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장로 제도는 극히 소수의 수도원에서 밖에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때로는 러시아에서는 전례가 없는 새 제도라고 하여 박해를 받기도 했다. 우리 러시아에서 이 제도가 특히 발흥했던 것은 코첼리스카야 읍치나의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서였다. 그런데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 제도가 우리 마을의 수도원에까지 시행되었는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젠 여기서도 장로가 이미 3대째나 계속되어 조시마 장로는 그 중에 마지막 장로였다. 그 조시마도 이젠 노쇠하고 병들어 임종이 가까워 있었는데 그의 대의를 이을 만한 뚜렷한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이 수도원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이 수도원에는 그 무렵 특별히 유명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성자의 유체도 없었고 기이한 행적이 있는 성상도 없었고 역사와 관련된 명예로운 전통도 또한 조국에 대해 길이 남겨질 공훈을 세운 일도 없었다. 이 수도원이 융성하여 러시아 전국에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바로 이 장로들 덕분이었다. 러시아 방방곡곡 수천리나 되는 먼 지방에서까지 수많은 순례자들이 장로를 만나 설교를 듣기 위해 떼지어 모여드는 것이었다. 그러면 장로란 대체 무엇일까? 장로란 다른 사람의 영혼과 의지를 자기의 영혼과 의지 속에 동화시키는 사람이다. 가령 누가 일단 장로를 선택하게 되면 그는 절대적인 복종과 참을성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몽땅 장로에게 바친다. 그는 극기와 자아정복의 긴 시련을 거쳐 이러한 고행과 무서운 인생 수업을 자진하여 받아들이고 또한 복종의 생활을 통하여 드디어는 완전한 자유, 즉 자기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일생을 헛되이 보내는 다른 사람들과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로 제도는 이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천년 이상의 시험을 거쳐 동방에서 창설된 것이다. 또한 장로에 대한 의무도 우리 러시아 수도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복종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복종하는 사람의 끊임없는 참회와 장로와의 사이에 맺어진 끊을 수 없는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견습수사가 자기 장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리아에 있던 그 수도원을 떠나 이집트로 갔었다고 한다. 거기서 그는 여러 가지 위대한 고난을 겪고 난 후 마침내는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자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성당에서는 곧 그를 성자로 받들어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장례식에서 보좌 신부가 축복받지 못한 자는 나올지어다 라는 경문을 외자 갑자기 그 순교자에 관한 저절로 교회당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 마침내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순교자는 복종의 계율을 파기하고 자기의 장로한테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 장로의 용서가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공적을 쌓았더라도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장로가 몸소 달려가 복종의 서약을 풀어주고 나서야 겨우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옛 전설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 또 하나 최근에 일어난 일이 있다. 러시아의 어떤 수도사가 아토스를 자기의 성스러운 은둔처로 정하고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장로가 갑자기 명령하기를 이 아토스를 떠나 성지 순례를 하러 우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서 그 다음엔 북쪽의 시베리아로 가라고 했다. 그대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이니라 라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슬픔을 맛보게 된 그 수도사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대주교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그 장로와 맺은 복종의 서약을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대주교는 자기는 물론 이 세상에서 그 서약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장로 이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로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무한한 권세가 부여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도원에서 장로 제도가 처음에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로들은 곧 민중 속에서 깊은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장 수도원의 장로에게도 평민이거나 명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몰려와서 장로의 발 앞에 몸을 던지고 자기네 마음속에 회의와 번민, 그리고 자기들이 범한 죄를 참회하고 충고와 교훈을 애걸했다. 이것을 보고 장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이 제멋대로 경솔하게 고해 성사를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지만 수도사나 일반 신도들이 장로에게 자기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은 결코 신비로운 행위로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결국 장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차차 러시아의 여러 수도원에 뿌리를 박게 되었다. 그렇지만 노예 상태에서의 정신적 자유와 도덕의 재완성을 위한 도구로서 이 제도는 벌써 천년이나 내려온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완전히 극기와 겸손으로 인도하기는커녕 가장 악마적인 오만, 즉 자유가 아닌 속박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시마 장로는 65살이었다. 그는 어느 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나 젊었을 때에는 군대에 들어가 한때 카프카스에서 초급 장교로 복무한 적도 있었다. 그가 자기 특유의 정신적인 특성으로 알로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장로는 알로샤를 몹시 총애하여 자기 암자에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알로샤는 바로 장로의 암자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알로샤가 비록 수도원의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구속을 받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점은 여기서 미리 밝혀두어야 하겠다. 즉 알로샤는 마음대로 외출할 수가 있었고 또한 며칠씩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가 간단한 법의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은 수도원 안에서 남들과 색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진해서 취한 행동이었다. 또한 그가 이 옷을 입고 다니기를 무척 좋아했다는 것도 물론 사실이다. 장로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과 영예는 알로샤의 마음에 강한 자극을 준 것 같았다. 과거 몇 년 동안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또 위로와 충고의 말을 듣기 위해 조시마 장로를 찾아온 사람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한다. 장로는 오랜 세월을 두고 이런 사람들의 고해와 하소연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의 얼굴만 한번 쳐다보고도 그 사람의 용모와 고민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개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예민한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마음의 비밀을 알아맞혀 그를 놀라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이것은 알로샤가 거의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장로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처음엔 공포와 불안을 품고 장로의 방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에는 그 어둡던 얼굴이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어 밝고 기쁜 표정을 띠곤 하는 것이었다. 알로샤는 장로가 조금 더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한결같이 유쾌한 빛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특히 감명을 받았다. 수도사들의 말에 의하면 장로는 죄 많은 사람, 그 중에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봐준다는 것이었다. 수도사들 중에는 장로의 임종이 가까울 때까지도 장로를 증오하고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 수요가 아주 적게 줄어들었고 장로를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극소수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도원 안에서 상당히 유력한 몇몇 주요한 인물들도 있어서 가령 이들 고참 수도사들의 한 사람은 유명한 고행 수도사이자 동시에 보기 드문 단식 수행자였다. 그러나 역시 절대 다수는 조시마 장로의 편이었고 또한 그들의 대부분이 모든 열정을 기울여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장로에게 거의 광신적인 헌신을 바쳤다. 그들은 공공연히 드러내 말하지는 않지만 장로야말로 성인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머자나 장로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수도원을 위해 위대한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알로샤 또한 장로가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것은 옛날 순교자의 관이 교회에서 뛰쳐나갔다는 이야기를 굳게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식과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장로에게 환자들의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얼마 안 있어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장로 앞에 엎드려 병을 고쳐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었다. 알로샤에게는 정말 장로가 병을 고쳐준 것인지 아니면 병이 자연적으로 낫게 된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가 스승의 정신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승의 명예를 마치 자기의 승리인 것처럼 생각하였다. 특히 장로를 만나 축복을 받으려고 러시아 각지에서 몰려온 서민층의 순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암자 문 앞으로 장로가 천천히 걸어나갈 때면 알로샤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고 얼굴은 광채를 바라듯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순례자들은 장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의 발과 장로가 서 있는 땅에 입을 맞추었다. 또 농촌 아낙네들은 자기들의 아이를 장로에게 내밀기도 하고 마귀 들린 병자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그러면 장로는 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간단한 기도로 축복해주고 나서 돌려보내기도 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와서 장로는 병의 악화로 말미암아 완전히 쇠약해져서 암자 밖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가끔 있었다. 이럴 때면 순례자들은 그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될 때까지 며칠이고 수도원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장로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장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엎드리는지 알로샤는 그 이유를 털끝만큼 더 의문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노동과 슬픔에 시달리고 인생을 하루같이 불공평과 죄가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러시아 평민들의 겸허한 영혼을 위해선 성인이나 성물을 찾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사로잡는 욕구와 위안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겐 죄악과 불의와 유혹이 있다. 그러나 그 대신 이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거룩하고도 고귀한 분이 계시며 그분에겐 진리가 있고 그분은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는 세상에서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알로샤는 백성들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시마 장로야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성인이며 하느님의 진리의 수호자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그의 믿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농부들이나 자기의 아이를 장로 앞으로 내미는 병든 아낙네들이 갖는 믿음과 꼭 같은 신앙이었다. 그리고 장로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수도원에 더없이 커다란 영광을 베풀어 주리라는 신념이 알로샤의 마음을 지배했다. 어쩌면 그 신념은 수도원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강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그 어떤 심오하고 불꽃 같은 환희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 것 같은 생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조시마 장로야말로 절대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에도 별로 두렵지가 않았다. 조시마 장로는 거룩한 분이니까 걱정할 건 없어. 그분은 가슴 속에 모든 사람을 갱생시키는 비결을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를 반석같이 굳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나 모두 다 거룩하게 되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비천한 사람도 모두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비로소 이 세상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알로샤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꿈이었다. 그때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없던 두 형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알로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았다. 드미트리가 이반보다 더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친형인 이반보다도 이복형인 드미트리와 더 먼저 친해졌다. 그는 작은 형 이반에 관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반이 돌아온 지도 벌써 두 달이나 지났고 그동안 자주 만났는데도 왜 그런지 두 사람은 좀처럼 친밀해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알로샤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어서 만날 때마다 기대를 품은 듯 하면서도 수줍은 태도를 보여왔으며 한편 이반은 이반대로 처음에는 알로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찬찬히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그 이후로는 거의 알로샤에 대해 무관심한 듯한 얼굴로 대해왔다. 알로샤는 그러한 형의 태도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그것은 두 사람의 연령과 지적 수준, 특히 그들이 받아온 교육의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형이 자기에게 관심과 동정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자기가 전혀 마음속에 중요한 문제에 몰두해 있어서 필시 몹시도 어려운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거들떠 볼 겨를이 없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아마 자기에게 덤덤하게 대하는 유일한 원인일 것이라고 알로샤는 생각했다. 또한 알로샤는 형의 그러한 태도 속에는 자기 같은 우둔한 수습수사에 대한 유식한 무신론자의 경멸 같은 것이 숨어있지 않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는 자기 형이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 설사 그런 경멸이 숨어있다 하더라도 알로샤로서는 화를 낼 수도 없는 일이기에 그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형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큰형 드미트리는 이반을 깊이 존경하고 있어서 이반에 관해서는 언제나 일종의 특별한 감동이 섞인 어조로 이야기하곤 했다. 알로샤는 드미트리로부터 최근 그들 두 형 사이를 그처럼 밀접하게 만든 어떤 중대한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기도 했다. 이반에 대한 드미트리의 열광적인 평가는 알로샤의 눈에 매우 이상한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비록 드미트리가 이반에 비해 거의 아무 교육도 받지는 못했지만 인품으로 보나 성격상으로 보나 이들처럼 서로 닮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알로샤에게 비상한 정신적 영향을 준 조시마 장로의 암자에서 이 뒤숭숭한 가족의 회합이라기보다는 이들 가족 전원의 모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가족 회의의 명목은 사실상 그럴듯하게 날조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재산 정리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드미트리와 아버지 표드르 파블로비치 사이의 불화는 이미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어 도저히 완화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만 것이다. 그래서 먼저 표도르가 농담삼아 조시마 장로의 암자에서 함께 모여보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모양이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장로의 직접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장로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서로 원만하게 타협하는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곁들여져 있었다.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여태까지 장로라는 사람을 만나보거나 우연히 지나쳐 본 일도 없었으므로 이것은 분명코 아버지가 장로를 내세워 자기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려는 음모라고 생각됐지만 그가 최근에 아버지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과격한 언동을 해온 것이 마음에 걸려 아버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다. 여기서 미리 말해두지만 그는 이반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지 않고 우리 읍내 저쪽 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고장에 와있던 표트루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 역시 이 제안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4,50년대의 자유주의자이며 자유사상가이고 동시에 무신론자인 그는 요즘 따분한 일상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심심풀이를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일에 대단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수도원과 그 성인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까지도 그는 이 수도원을 상대로 한 소유지 경계선 문제와 벌목권과 하천 어류권에 관한 오랜 소송 사건을 결말짓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어서 이 기회에 직접 수도원장을 만나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짓고 싶다는 구실 밑에 표드르 파블로비치와 동행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물론 수도원 측에서도 이처럼 훌륭한 뜻을 품고 찾아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들을 보통 구경꾼보다는 훨씬 더 친절하게 맞아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병환 때문에 일반 방문객의 면회를 사절하고 암자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있는 장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결국 장로도 이들을 만나기로 승낙하고 이미 날짜까지 정해졌다. 나를 그 사람들의 재판관으로 만든 건 누구 짓이지? 하고 그는 알로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뿐이었다. 알로샤는 자기 가족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당황했다. 이 추잡한 재산 다툼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서 이번 회합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맏형 드미트리 뿐이며 작은형 이반과 미우소프는 장로를 한번 심심풀이로 모욕해보겠다는 생각이라는 점을 알로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도 몹시 무례한 호기심에서 이 모임에 참석할 것이고 아버지도 무슨 어리광대 짓을 한바탕 늘어놓을 작정으로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알로샤는 그런 말을 비치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어떤 성질을 가진 인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그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숙한 청년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괴로운 심정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물론 그는 어떻게 하면 자기 가족 간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항상 애태우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무엇보다도 염려했던 것은 장로의 일이었다. 장로에게 가해질 모욕, 특히 미우소프의 세련되고 점잖은 냉소, 유식한 입안에 사람을 깔보는 듯한 암시적인 말투, 이러한 것들이 무서웠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장로에게 이들의 성품에 대하여 미리 귀띔해 드릴까도 생각했으나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들이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전날 맏형 드미트리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는 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 꼭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드미트리는 아무 약속도 한 일이 없었으므로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자기는 아무리 비열한 수작을 보게 되더라도 자신을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장을 써보냈다. 또한 자기는 장로와 이반을 깊이 존경하는 바이나 아무래도 이 모임은 자기를 잡기 위한 함정이 아니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어리광대극에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그렇지만 나는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존경하는 그 거룩한 분에 대해 무례한 짓은 안 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마. 하고 드미트리는 자기의 편지를 끝맺고 있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도 알로샤의 마음은 그다지 전환되는 기색이 없었다. 제2편 빗나간 모임 1. 수도원에 도착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어느 따뜻한 날 오전, 때는 8월 하순이었다. 장로와의 회견은 미사가 끝난 직후인 11시 반경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 모이기로 한 사람은 미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것이 다 끝나갈 무렵에야 도착했다. 그들은 두 대의 마차에 나누어 타고 왔는데 먼저 표드로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가 첫 번째 마차로 도착했다. 그는 두 마리의 비싼 말이 끄는 멋진 마차를 타고 표드로포비치 칼가노프라는 먼 친척벌이 되는 20살가량의 청년과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청년은 대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잠시 동안 미우소프네 집에 머물고 있었다. 미우소프는 이왕 대학에 갈 생각이라면 자기와 함께 취리히나 예나로 가서 그곳의 대학 과정을 마치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었으나 이 청년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항상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어딘지 멍청한 데가 있어 보였다. 그런데도 그는 용모가 단정하고 체격도 좋았으며 키도 꽤 큰 축에 들었다. 그의 시선은 가끔 이상할 정도로 한 군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때가 있었다.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듯이 그도 남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지만 실은 상대방의 얼굴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입이 굼뜨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몹시 어색했지만 누구와 단둘이 있을 때는 갑자기 수다스러워지고 불쑥 대담해져서 발작적으로 웃어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기찬 태도는 그것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사라질 때에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는 항상 옷을 잘 입고 다녔고 세련된 느낌마저 주었다. 그는 자기 앞으로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알로샤와 친구 사이였다.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아들 이반과 함께 미우소프의 마차보다 훨씬 뒤에 처져서 허여멀건한 색의 늙은 두 마리 끄는 낡아빠지고 덜컹거리는 대형 전세 마차를 타고 나타났다. 드미트리는 그 전날 밤에 미리 시간을 알려주었는데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방문객 일행은 수도원 앞에 있는 여관집 빈터에다 마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정문을 지나갔다. 표도르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수도원이라는 곳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었다. 특히 미우소프 같은 사람은 벌써 30년 동안이나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연방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수도원 안에 들어선 다음에도 특별히 관찰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맨 마지막으로 성당을 나온 한때의 신도들이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으면서 그들의 옆을 지나갔다. 이들 신도들 틈에는 비교적 상류계급에 속하는 두서너 명의 귀부인과 늙은 장군 한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여관에 묵고 있었다. 거지들이 이내 표도르의 일행을 둘러쌌지만 아무도 적선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표트르 칼가노프만이 지갑에서 10코페이카짜리 은화 한 잎을 꺼냈으나 그는 어찌된 셈인지 갑자기 허둥거리며 황급히 어느 늙은 여자 거지의 손에 쥐어주면서 똑같이 나눠 가져요 하고 재빨리 말했다. 이 일에 대하여 그들 일행 중에서 뭐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므로 사실 그는 그토록 허겁지겁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한층 더 당황스러워했다. 그런데 마중 나온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다. 실제로 수도원 측에서는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고 마땅히 어느 정도의 예의는 갖추어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중 한 사람은 바로 얼마 전에 1,000루블이라는 많은 돈을 기부했고 또 한 사람은 꽤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지주로서 하천의 어려건에 관한 소송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수도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도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우소프는 성당 부근에 널려져 있는 묘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거룩한 곳에 묻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다 바친 돈도 아마 적지는 않을걸 하고 말하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의 악이 없는 자유주의적인 맹소는 어느새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젠장, 이건 어느 놈한테 물어봐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 빨리 무슨 수를 써야지. 이러다간 공연이 시간만 잡아먹겠는걸? 하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때 갑자기 헐렁한 여름 외투를 걸친 나이 지긋한 대머리 신사가 연방 눈웃음을 치며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모자를 약간 치켜올리는 시늉을 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자기는 툴라현에서 온 막시모프라는 지주라고 일동에게 소개를 했다. 그리고는 곧 일행을 돕겠다고 나섰다. 조시마 장로께서는 암자에 기거하고 계십니다. 수도원에서 한 400보쯤 떨어져 있는 호젓한 암자죠. 저기 저 조그만 숲을 지나서 숲을 지나간다는 건 나도 알지요. 페드로가 대꾸했다. 그런데 길을 통 알 수가 없어요. 다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 문으로 들어가 곧장 숲을 질러 가시면 됩니다. 자, 가십시다. 나도 마침 못하면 내가 안내해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이리. 그들은 문을 지나서 숲속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이가 60존으로 보이는 이 막시모프라는 지주는 노골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일행을 훔쳐보면서 걷는다기보다는 거의 뛰다시피 일행 옆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도토리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었다. 우리들은 특별한 용무가 있어 장로한테 가는 길입니다. 미우소프가 위험 있는 어조로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찾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우리하고 같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난 그분을 벌써 만나 뵈었지요. 벌써. 정말 훌륭하신 기사더군요. 지주는 손톱을 탁 튀겼다. 누가 기사란 말입니까? 미우소프가 물었다. 장로님 말입니다. 거룩하신 장로님 말이에요. 그분은 이 수도원의 명예이며 영광이지요. 왜 조시마 장로님이라고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나 그의 횡설수설은 마침 그때 그들을 뒤쫓아온 젊은 수도사에 의해 중단되었다. 두건이 달린 승복을 입고 얼굴이 몹시 파리해 보이는 작달막한 수도사였다. 페드로와 미우소프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거의 허리까지 머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암자에 가서 장로님을 뵌 다음에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신답니다. 늦어도 1시까지는 원장님한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함께 하고 그는 막시모프 쪽을 돌아보았다. 암 기꺼이 가고 말고요. 초대를 받은 것을 몹시 기뻐하며 표도르가 소리쳤다. 꼭 가 뵙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서로 점잖게 행동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미우소프 씨, 당신도 가시겠습니까? 왜 안 가겠어요? 내가 여기 온 건 수도원의 모든 관습을 보아두자는 건데. 그런데 표도르 파블로비치, 단 한 가지 거북살스러운 것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미트리가 아직 안 보이는군. 그가 일부러 오지 않는다면 그건 참 근사한 일일 텐데. 당신의 연극이 결국 서툴렀다는 얘기가 되니까. 어쨌든 점심 초대는 기꺼이 수락하겠다고 원장님께 전해주시오. 미우소프는 수도사에게 말했다. 아니, 저는 지금 여러분을 장로님께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수도사가 대답했다. 그럼 난 원장님한테 가겠어요. 지금 곧장 원장님에게로. 막시모프가 주절거렸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좀 바쁘신데.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하시지요. 수도사는 주저하며 말했다. 거참 어지간히 거머리 같은 친구로군. 미우소프는 지주 막시모프가 수도원 쪽으로 서둘러 달려가는 것을 보고 말했다. 꼭 폰전 같은 사람이군요. 불쑥 페도르가 한마디 했다. 폰전은 그 당시 유명한 살인사건의 희생자로 여자의 유혹으로 사창가에 끌려가 살해된 사람이다. 그래, 겨우 끌어다 맞춘 게 그거요? 저 사람이 글쎄 어디가 폰전을 닮았다는 거요? 도대체 폰전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기나 합니까? 사진을 봤죠.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어딘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말이요. 틀림없는 제2의 폰전입니다. 나는 관상만 봐도 대뜸 알아낼 수 있죠. 그야 그렇겠죠.
당신은 그런데 도통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표드르 파블로비치, 방금 자기 입으로 점잖게 행동하기로 약속했다고 한 말을 잊지 마시오. 여기 와서까지 당신이 광대노름을 시작한다면 정말 난 당신하고는 행동을 같이 할 수가 없단 말이오. 정말이지 이 사람은? 하고 그는 수도사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난 이런 사람과 함께 점잖은 분들 앞에 나서기가 정말 송구할 지경입니다. 파리하고 핏기 없는 수도사의 얼굴에는 잠깐 동안 일종의 교활한 미소가 스쳐갔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러한 침묵은 그의 자제심에서 나온 행동 같아 보였다. 미우소프는 점점 더 눈살을 찌푸렸다. 연병할 놈의 자식들 같으니? 그래, 몇백 년을 다듬고 다듬은 낯짝이 겨우 고고란 말이냐? 뱃속에는 위선과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것들이. 하는 생각이 후딱 그의 머릿속에 스쳐갔다. 아, 여기가 바로 암자로군. 이제 다 왔군요. 표드르가 소리쳤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 그는 문 위와 문 좌우에 그려져 있는 성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남의 집에 가면 그 집 습관을 따라야 하는 법이지. 하고 그는 말했다. 이 암자에선 영혼의 구제를 희구하는 25명의 성자들이 서로 상대편 얼굴만 쳐다보고 배추국만 먹고 산다는군. 또 여자는 아무도 이 문을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로님은 귀부인들의 면회를 허락하신다는 소문이던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는 느닷없이 수도사에게 물었다. 평민 출신의 부인네들은 지금도 저기 보이는 복도 옆에서 누워 기다리고들 계십니다. 그리고 상류계급 부인들을 위해서 복도 옆에 조그만 방을 두 개 지어 놓았지요. 그러나 그건 역시 암자의 구역 밖에 있습니다. 저만큼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방의 창문들이랍니다. 장로님께서는 건강이 좋으실 때 암자에서 저 방으로 통하게 된 복도 옆에서 부인들을 만나보십니다. 지금도 하리코프현의 요주인 호훌라코바라는 부인이 병약한 따님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지요. 아마 장로님이 만나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요즘 무척 쇠약해지셔서 일반 신도들 앞에 나가실 때라곤 거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암자에서 부인들 방으로 직접 통하는 무슨 비밀 통로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아니 수사님, 내가 뭐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토스에 있는 수도원에서는 부인들뿐만 아니라 암컷은 일체 얼씬도 못하게 되어 있다던데요. 예를 들면 암탉이나 암칠면조나 암송아지나 이것 봐요, 표드르 파블로비치. 정말 그러시면 난 당신을 떼어놓고 혼자서 돌아가 버릴 테요. 미리 말해두지만 내가 없으면 당신은 당장 여기서 쫓겨나게 될걸. 그렇다고 내가 무슨 방해를 했다는 겁니까, 미우소프 씨? 아, 저걸 좀 봐요. 그는 암자 안으로 들어서면서 소리쳤다. 정말 여기 사람들은 모두 장미꽃 동산에서 살고 있군요. 사실 비록 장미꽃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보기 드문 아름다운 가을꽃들이 더 이상 들어찰 데가 없을 정도로 들어서서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아마 상당히 훌륭한 솜씨를 지닌 사람이 꽃들을 가꾼 듯 싶었다. 성당 둘레나 무덤들 사이에도 꽃밭이 가꾸어져 있었다. 장로가 살고 있는 정면의 복도가 딸린 조그만 목조 단층집 역시 온통 가을꽃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먼저 본 바르소노피 장로님 때에도 이런 꽃밭들이 있었던가요? 그분은 화려한 것이라면 무척 싫어하셨다고들 하던데, 심지어는 젊은 부인들한테까지 달려들어 지팡이로 마구 후려갈겼다고도 하던데요. 표드르는 현관 앞 층계를 오르며 이렇게 짓거려댔다. 사실 바르소노피 장로님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기는 하지만 그건 모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굴 때려주다니 그게 어디 있을 법한 일입니까? 수도사가 대꾸했다. 그럼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 마지막 약속이니 잘 들어두시오. 제발 좀 점잖게 굴기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도 생각이 있으니까. 하고 그 사이를 이용하여 미우소프가 다시 한번 소근거렸다. 당신이 이처럼 흥분하다니 그거 참 모를 일이로군요. 표도르는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받았다. 혹시 죄를 많이 져서 무서워진 건 아닌가요? 장로님은 첫눈에 벌써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꿰뚫어 보신다더군요.
그런데 당신 같은 파리물을 먹은 진보파 신사가 어리석은 백성들의 말을 그처럼 믿고 있다는데 정말 놀라 자빠질 지경이로군요. 그러나 미우소프는 미처 이 조롱 섞인 말에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곧 들어오시라는 전갈이 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약간 화가 난 채로 안으로 들어갔다. 정말 이러다가 내가 또 짜증을 내고 언쟁을 하게 될 게 뻔해. 괜히 흥분하게 되면 결국 나 자신은 물론 나의 사상까지도 품위를 손상하게 되고 말 거야.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퍼뜩 떠올랐다. 2. 늙은 어리광대.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은 장로가 자기 침실에서 나온 것과 거의 동시였다. 암자에는 이미 두 사람의 수사 신부가 그들보다 먼저 와서 장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도서 담당 신부였고 또 한 사람은 매우 학식이 높다는 평판을 듣는 파이시 신부로서 이 사람은 그리 늙은 편이 아닌데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들 이외에도 22살쯤 된 사복 차림의 청년 한 사람이 한쪽 구석에 서서 장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끝내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이 청년은 신학자 지망생으로서 어떤 이유에선지 이 수도원 수도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는 제법 키가 크고 광대뼈가 툭 붉어진 시원스러운 얼굴에 총명하고 신중해 보이는 조그만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한없이 공손하면서도 아첨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의젓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조차 꺼리는 듯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어디까지나 남에게 예속된 신분이므로 결코 손님들과 대등하게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조시마 장로는 알로샤와 또 한 명의 수습수사를 거느리고 나왔다. 두 수사 신부는 얼른 일어나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장로의 축복을 받자 그 손에 입을 맞추었다. 장로는 그들을 축복해주고 나서 방금 그들이 한 것처럼 경건한 태도로 일일이 허리 굽혀 담례하고는 자기도 그들에게 축복을 청했다. 이러한 모든 격식은 단지 판에 박힌 일상 관례처럼 보이지 않고 거의 감격을 자아낼 만큼 아주 엄숙한 태도로 행해졌다. 그러나 미우소프에게는 이러한 모든 짓들이 짐짓 장엄한 채 하려는 수작들로만 보였다. 그때 그는 일행의 맨 앞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장로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을 어제 저녁에 미리 생각하여 두었었다. 즉 자기의 사상이나 주의가 어떻든 간에 단순히 예절을 지킨다는 뜻에서 장로의 손에 입을 맞출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축복을 비는 것은 무방하겠지 하고 그러나 지금 이 수사 신부들이 절을 하고 입을 맞추는 꼴을 보고선 당장 생각을 바꾸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일반 사회에서 하는 식으로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냥 의자 있는 곳으로 물러가 버렸다. 표도르도 미우소프가 한 것을 흉내내어 원숭이처럼 똑같이 행동했다. 이반은 매우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절을 했지만 여전히 두 손을 바지 옆에 착 붙인 채로였다. 칼카노프는 어찌나 당황하였던지 그 절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장로는 축복을 하려고 쳐들었던 손을 내리고 다시 한번 절을 한 다음 일동에게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알로샤는 수치스러운 생각에 그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이 맞아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조시마 장로는 가죽을 씌운 고풍의 마호가니 의자에 앉으면서 두 사람의 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손님을 맞은편에 놓인 가죽이 달아 빠진 네 개의 까만 의자에 앉게 했다. 두 신부는 멀찍이 떨어져서 한 사람은 문 옆에 또 한 사람은 창문 옆에 자리 잡고 앉았다. 신학생과 알로샤와 수습수사는 그냥 서 있었다. 암자 전체가 매우 비좁고 어딘지 모르게 짜임새가 없었다. 가구와 집기도 모두 허름하고 값싼 것들인데 그것도 최소한도의 필수품일 뿐이었다. 창문턱에는 화분이 두 개 놓여 있었으며 방 한쪽 벽에는 여러 폭의 성화가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인 커다란 성모상은 아마 정교회 분리 훨씬 이전에 그려진 그림 같아 보였다. 성모상 앞에는 작은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그 옆에는 번쩍거리는 도그만 성상이 두 개 있었고 또 그 옆으로는 조그만 천사의 조각과 사기로 만든 달걀, 카톨릭식 십자가를 안고 있는 비탄의 성모상, 그리고 이탈리아의 옛 거장들의 솜씨인 몇 개의 판화가 세워져 있었다.
이런 진귀한 예술품 사이에는 몇 개의 유치해 보이는 러시아 석판화가 끼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성도나 순교자나 성인 등을 그린 것으로서 단 몇 푼만 주면 당장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물건들이었다. 또 그 맞은편 벽에는 역대 러시아 주교들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미우소프는 이 판에 박힌 장식들을 재빨리 훑어보고 나서 장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기의 관찰력을 지나치게 자신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나이 이미 50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 탓할 바가 못 되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만한 연령이 되고 확고한 생활이 보장된 속세의 똑똑한 신사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 마련이며 때로는 싫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첫 순간부터 그는 조시마 장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실 장로의 얼굴에는 미우소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장로는 키가 작고 허리가 구분되다가 두 다리가 매우 약해서 아직 65살밖에 안 됐는데도 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이보다 적어도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비쩍 마른 얼굴에는 잔주름이 그물처럼 뒤덮여 있었는데 특히 눈 언저리가 더욱 심했다. 눈은 그리 크지 않고 맑은데 마치 두 개의 구슬처럼 생기발랄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허옇게 센 머리털은 관자놀이 옆에만 조금 남아있었으며 수치적은 턱수염은 쐐기처럼 뾰족했다. 그리고 자주 미소를 띠는 두 입술은 조개껍질처럼 얄팍했다. 코는 무척 길면서도 새 주둥이처럼 끝이 뾰족했다. 여러 가지로 보아 고약하고 거만한 영감탱이임에 틀림없어 하고 미우소프는 생각했다. 대체로 그는 몹시 비위가 상한 것 같았다.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준 것은 벽에 걸린 괴종시계였다. 값싸고 조그만 이 벽시계는 방정맞은 소리로 땡, 땡, 땡 꼭 12번을 쳤다. 지금이 꼭 약속 시간입니다. 표드로가 불쑥 말문을 열었다. 한데 제 아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가 아직 오지 않았군요. 신성하신 장로님. 알로샤는 이 신성하신 장로님이라는 말에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히 사과를 올리는 바입니다. 제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항상 시계처럼 정확한 사람이어서 1분 1초도 어긴 적이 없습죠. 왜냐하면 저는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이른바 왕자의 예의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설마 왕자라는 건 아니겠지? 도저히 참다 못한 미우소프가 얼른 말꼬리를 가로챘다. 그럼요, 그럼. 난 왕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표드로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이 끼어들지 않아도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요. 장로님, 전 언제나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짓거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슨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소리쳤다. 보시다시피 전 진짜 어리깡대 옷이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이건 아주 기막힌 버릇이죠. 하지만 이런 덜 떨어진 수작을 늘어놓게 되는 것도 제 딴에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목적인고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웃겨서 나도 같이 즐거워지고 싶은 목적 말입니다. 사람이란 유쾌하게 지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쯤 전 일인데 그때 몇몇 장사치들과 함께 먼데 있는 어느 조그만 도시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꾸며보려고요. 우린 그곳의 경찰서장을 찾아갔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어서 한턱 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경찰서장이라는 자가 나오는 걸 보니 키가 장대 같고 뚱뚱하고 무뚝뚝한 데다 머리털이 허연 것이 여간 사납게 보이지 않더군요. 첫눈에 보기에도 신경질적인 사람 같았죠. 그래서 저도 사교계 인사들처럼 성큼성큼 다가가서 서장님, 부디 저희들의 나프라브니크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말을 걸었죠. 나프라브니크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하고 그가 묻더군요. 엄격한 얼굴로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걸 보고 전 대뜸 이거 일이 틀렸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전 그저 기분 전환으로 농담을 했을 뿐이에요. 왜 전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그 나프라브니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사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그런 지휘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고 그럴듯하게 늘어놓으며 슬슬 달래보려고 했지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장은 미안하지만 본인은 어디까지나 경찰서장이요.
본인의 간직으로 말장난을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소 하고 획 돌아서 나가버립디다. 저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맞습니다. 맞아요. 당신께서는 나프라브니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세요. 하고 소리쳤지만 아니 당신이 그 말을 한 이상 난 어디까지나 나프라브니크요. 하고 막무가내더군요. 그렇게 되어 우리들의 일은 죄다 틀어지고 말았지요. 저는 항상 이 꼴이랍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려다가 언제나 손해만 본다니까요.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한 번은 어느 세력계나 쓰는 분을 찾아가서 사모님께서는 간지럼을 잘 타신다죠?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의 명예욕, 도덕관념이 강하다는 매우 신경이 예민하다는 말을 이렇게 둘러댄 거죠. 그러자 그분은 난데없이 그래 자네는 우리 마누라를 간지려줘 봤나? 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까? 저는 아첨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네 간지려 드렸습죠 했더니 그분은 당장 저를 간지려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서 이젠 말하기 창피하다는 생각도 어지간히 가셨습니다만 이렇게 전 항상 자신에게 불리한 일만 저지른다니까요. 당신은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요. 미우소프가 심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투덜거렸다. 아마 그럴는지도 모르죠. 표트로 알렉산드로비치. 나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나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내가 또 그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죠. 그리고 당신이 꼭 무슨 참견을 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입니다만 장로님, 저는 제 농담이 별로 안 먹혀 들어가는 걸 알게 되면 두 볼이 축 늘어져서 실룩거리는 버릇이 있답니다. 이건 제가 젊어서 어느 귀족댁에서 눈칫밥을 얻어먹을 때 붙은 버릇이죠.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어리광대였죠. 말하자면 일종의 바보와 다를 게 없지요. 장로님, 제 머릿속에는 아마 막이란 놈이 하나 들어앉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놈도 그리 신분이 대단한 놈은 아닌 모양입니다. 좀 더 그럴듯한 막이라면 저 같은 사람한테 붙어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뭘 그렇게 좋아하쇼? 내가 보기엔 당신도 그 마귀가 골라잡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소만. 그런데 장로님, 전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단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는 믿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위대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님, 저는 프랑스의 철학자 디드로의 경우와 꼭 같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에카테리나 여왕 시대에 디드로가 플라톤 대주교를 찾아갔었던 일화를 알고 계시겠죠? 그는 들어가자마자 하느님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대주교께서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느님은 없다고 하는도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디드로는 당장 대주교의 발 앞에 엎드려 믿습니다. 세례도 받겠나이다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당장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때 다시코바 공작 부인이 대모가 되고 포종킨이 대부가 되어 주었는데 이봐요 표토르 파블로비치 거짓말 좀 작작해요. 자기가 허튼 수작을 하고 있다는 건 그리고 그 대먹지 않은 얘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건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당신은 왜 자꾸 그런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거요? 미우소프가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후들후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생판 거짓말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표도르는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신 이번엔 진실을 말씀드리죠. 위대하신 장로님, 제가 방금 거짓말을 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꺼낸 디드로의 세례 얘긴 처음엔 전혀 머릿속에 없었는데 방금 짓거리고 있는 동안에 제가 꾸며낸 말입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 꾸며낸 창작입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내가 못난 짓을 하는 건 좀 더 유쾌해지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따금 나 자신도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한데 그 디드로 얘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운운하는 말은 내가 젊어서 이 집 저 집 식객으로 떠돌아다닐 때 여러 지주들한테서 20번도 더 들어본 얘기예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 고모인 마브라 포미니시카도 그런 말을 합디다. 그 사람들은 모두 무신론자 디드로가 대주교인 플라톤을 찾아가서 하나님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지요. 미우소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주위를 살피지 않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몹시 격분해 있으면서도 화를 내면 낼수록 자기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지금 일어난 일은 이 암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몇 대 전에 장로 때부터 4, 50년 동안이나 이 암자에는 매일같이 많은 방문객이 몰려왔었지만 그들은 모두 신앙심 깊은 사람뿐이었다. 암자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나친 은혜를 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부분이 처음 엎드리고 나면 감히 무릎을 펴고 일어날 생각조차 못할 정도였다. 상류 인사들과 인류학자 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목적에 있어 찾아오는 자유사상가들까지도 장로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것을 자기의 첫째 가는 의무로 알고 있었다. 더구나 여기에는 돈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는 사랑과 자비가 또한 저쪽에는 회개와 소망, 자기 영혼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소망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방금 표도르가 저지른 바와 같은 한바탕의 어리광대 짓은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에게는 당황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두 신부는 비록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장로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미우소프처럼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만 같았다. 알로샤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그는 자기 형 이반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여겨졌다. 이반은 아버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므로 알로샤는 어서 자기 형이 아버지의 어리광대 노름을 제지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반은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서 꼼짝도 않고 의자에 앉은 채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듯이 오히려 흥미까지 느끼며 사건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알로샤는 자기와 꽤 친한 신학생 라키친까지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수도원 안에서 그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었다. 용서하십시오. 미우소프가 장로를 향해 입을 열었다. 장로님께서는 이 괘씸한 장난에 저도 한몫 끼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저런 사람을 신용했던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표도르 파블로비치 같은 사람이라도 이처럼 존귀한 분을 방문할 때는 자기가 지켜야 할 예의쯤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정말 저런 사람과 동행하여 온 잘못을 어떻게 사과드려야 하는지. 미우소프는 말끝을 채 맺기도 전에 완전히 당황해서 그대로 나가려고 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는 허약한 다리로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미우소프의 두 손을 잡아 다시 의자에 앉혔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나는 당신에게 특히 나의 손님이 되어주기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서 다시 자기 자리에 가 앉았다. 위대하신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수다를 떨어서 기분을 상하신 건 아닙니까? 표도르는 의자 양쪽 손잡이를 움켜쥐며 대답 여하에 따라서는 벌떡 일어나기라도 할 태세로 갑자기 소리쳤다. 제발 당신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거북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는 타이르듯 그에게 말했다. 어려워 마시고 자기 집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근원이 바로 그 수치심에 있는 것이니까요. 자기 집처럼 여기라고요? 그럼 제 본연의 태도로 돌아가란 말씀인가요? 그건 정말 너무나 황송한 처사입니다. 기꺼이 따르기로 하죠. 그렇지만 거룩하신 장로님, 저더러 본연의 태도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위험한 모험입니다. 저 자신도 그럴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장로님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중에는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요. 이건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바로 당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장로님, 감히 말씀드리지만 장로님께서는 오직 환희를 느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두 손을 위로 쳐들고 말했다. 그대를 뵌 태는 복이 있도다. 그대를 기른 젖도 또한 복이 있도다. 특히 그 젖꼭지가 복이 있도다. 장로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버려라. 모든 원인은 바로 거기 있으니까. 하고 주의를 주셨지만 그 말씀이야말로 제 뱃속을 환히 깨뜨려 보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과 섞이면 항상 제가 저속한 존재이고 남들도 저를 어리광대로만 취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냐, 그럼 정말 어리광대 노릇을 해주마.
누가 뭐래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 모두가 나보다 더 비열한 놈들이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리광대가 되었죠. 저는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모두 안 익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저를 가장 친절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대해주리라는 자신감만 있다면, 그걸 제가 믿을 수만 있다면, 아, 그땐 제가 누구보다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으련만. 아, 스승님. 그는 벼랑간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가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러한 감동을 느낀 것인지 분간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장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오래전부터 당신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정도의 지혜는 당신에게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술에 취하지 말고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음욕에 빠지지 말 것이며 특히 돈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선 당신의 술집 문부터 닫으십시오. 전부 다 닫지 못하겠으면 먼저 서너 곳만이라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디드로 얘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디드로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속에서도 또 주위에서도 이미 진실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을 잃게 되고 사랑이 없어지면 의지할 곳이 없어져서 자연히 음탕과 정욕에 매달리게 되어 나중에는 짐승 같은 짓도 꺼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와 남들에게 항상 거짓말을 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은 걸핏하면 화를 내는 법입니다. 따는 그것도 유쾌한 일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누가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모욕을 생각해내는 것이며 또한 그런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실감을 내기 위해 그것을 과장하기도 하고 트집을 잡기도 하고 콩알만한 것을 가지고 산더미를 만들기도 하지요. 또 자기 자신이 거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쪽에서 먼저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신이 유쾌해질 때까지, 커다란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화를 내고 결국은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진짜 저기를 품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지 말고 일어나 앉으십시오. 그것도 역시 거짓 신용이니까. 오, 거룩하신 장로님, 제발 손에 입 맞추도록 해주십시오. 표도르는 후다닥 일어나서 장로의 여인 손등에 쪽 하고 재빨리 입을 맞췄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확실히 재미가 있지요.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요. 정말로 저는 한평생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을 재미로 삼아왔었지요. 보다 실감나게 하려고, 즉 미학적인 견지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모욕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유쾌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한 것이니까요. 장로님께서도 이 아름답다는 말은 그만 빠뜨리셨더군요. 그 표현은 제 수첩에 적어둬야겠습니다. 저는 정말 일생을 통해 한시 한때도 거짓말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거짓이요, 거짓의 아버지옳시다. 하긴 거짓의 아버지랄 것까지는 없겠죠. 전 언제나 성경 구절을 혼동하는 버릇이 있답니다. 그냥 거짓의 아들 정도로 해두지요. 다만 저의 천사이신 장로님, 디드로의 얘기 정도라면 가끔 거짓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디드로의 이야기는 별로 해롭지 않으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짓말은 해로울 때가 있거든요. 위대하신 장로님, 깜빡 잊을 뻔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벌써 3년 전부터 꼭 여기 한번 와서 물어보려고 했던 말입니다만, 표트로 알렉산드로비치,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을 좀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장로님, 그런 말씀드리지요. 순교자 열전에 어딘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던데 사실인지요? 즉 어느 기적의 성인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성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진 고난을 겪은 다음 결국에는 목을 잘리게 되었다는데 그때 그 성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 머리를 집어들고 경건하게 입 맞추면서 한참이나 걸어갔었다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경건하게 입 맞추면서 말입니다. 순결하신 장로님, 대체 이 얘긴 정말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장로는 대답했다. 순교자 열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성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도서 담당 신부가 물었다. 어느 성자 얘기인지는 저도 모르겠는 거려.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저도 남한테 꼼짝없이 속은 얘기니까요. 그런데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 선생이 했답니다. 아까 저의 그 디드로 얘기에 그처럼 화를 냈던 이분이 바로 그 얘기를 한 장본인이죠. 절대로 난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언제는 내가 당신하고 말상대나 했습니까? 당신이 나 하나만을 상대로 얘기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어느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나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년이 채 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끄집어낸 건 당신의 그 맹랑한 이야기가 나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때 꿈에도 몰랐겠지만 난 그 얘기를 듣고 심한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난 그 뒤로는 더욱더 신앙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래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이야말로 나를 이렇게 타락시킨 장본인이지요. 거기에 비하면 디드로 얘기 같은 건 약까지요. 표드르는 비장할 정도로 흥분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그가 또다시 광대짓을 시작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미우소프는 어쨌든 기분이 몹시 상했다. 당치도 않은 소리, 말같지도 않게. 그는 중얼거렸다. 어쩌다가 내가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당신한테 한 얘기는 아니오. 나도 남한테서 들은 것이니까. 파리에 있을 적에 어느 프랑스 사람한테 들었는데 러시아에는 순교자 열전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미사 때 그걸 낭독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학자로서 러시아에 관한 각종 통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또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살았지요. 나 자신 순교자 열전을 읽어보지 못해서 또 읽어볼 생각도 없지만 좌우간 그런 얘기는 식사 때 잠깐 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오. 그땐 우린 마침 식사 중이었으니까. 당신은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난 그 때문에 신앙을 잃었단 말입니다. 페도르는 중간에서 말을 가로챘다. 도대체 당신 신앙이 어쨌다는 거요? 미우소포는 꽥 소리를 지르려다 다음 순간 곧 자신을 억제하고 경멸어린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은 그저 아무나 닥치는 대로 시비를 거는구먼. 장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분, 잠깐만 실례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일동을 둘러보았다. 여러분보다 먼저 오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유쾌한 얼굴로 페도르를 향해 덧붙였다. 그는 밖으로 걸어나갔고 알로샤와 신학생이 그를 부축하기 위해 황급히 그 뒤를 따랐다. 알로샤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를 빠져나가게 된 것이 기뻤다. 그러나 장로가 조금 더 언짢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쾌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한층 더 기뻤다. 장로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기 위해 복도 쪽으로 걸어나갔다. 그러나 표도르가 암자 문턱에서 그를 붙들어 세웠다. 거룩하신 장로님, 그는 감격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당신의 손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장로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같이 살아도 좋고요. 장로님께서는 제가 밤낮 거짓말만 하고 우스개짐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는 그저 당신을 한번 떠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장로님과 친해볼 수 없을까 하고 슬쩍 건드려본 거지요. 장로님의 자존심 옆자리에 저의 이 겸손한 마음이 깃들일 자리가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와도 얘기가 통하는 분이라는 증명서를 써드리지요. 그렇지만 이젠 그만 입을 다물겠습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아무 소리도 안 하겠어요. 자, 표도르 알렉산드로비치, 이젠 당신이 말할 차례군요. 이젠 당신이 주역을 맡으라는 얘기입니다. 단 10분 동안만이라도. 3. 믿음이 깊은 시골 아낙네들. 벽 바깥쪽에 이어지은 목조 행당 아래쪽에는 이날따라 시골 아낙네들만 20여 명이 몰려와 있었다. 드디어 장로가 나오신다는 전가를 받고 이렇게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여지주 호울라코바 부인 일행도 행당으로 나왔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상류 부인들만 사용하는 별실에서 장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모녀 단 두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인 호울라코바 부인은 아직 젊은 나이에 부유한 기부인으로 항상 우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약간 창백해 보이는 얼굴은 무척 상냥했고 검은 두 눈동자는 생기있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이는 이제 겨우 33살인데도 이미 5년 동안이나 혼자 살아온 몸이었다. 14살 된 딸은 소아마비에 걸려 벌써 반년 동안이나 걸어다니지를 못하고 바퀴 달린 긴 안락의자를 타고 다녔다. 귀엽게 생긴 얼굴은 병 때문에 약간 파리해 보였으나 무척 쾌활한 표정이었고 속눈썹이 기다란 큼직한 눈에서는 새까만 눈동자가 장난꾸러기 같은 빛을 띠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봄철부터 이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휴양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영지정리 문제로 한여름이 지나도록 출발을 못하고 있었다. 이 모녀가 이 고장에 온 것은 벌써 일주일 전인데 당초에는 순례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볼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사흘 전에 장로를 벌써 한번 만나보았었는데 이날도 불쑥 찾아온 것이었다. 이들은 장로가 이젠 아무나 만나볼 수 없을 만큼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서도 물러가지 않고 다시 한번 위대하신 치유자를 배울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던 것이다. 장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딸의 바퀴 달린 안락의자 옆에 놓인 걸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서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는 한 늙은 수도사가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수도원 사람이 아니라 먼 북방에 어느 이름 없는 조그만 수도원에서 찾아온 수도사였다. 그도 역시 조시마 장로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도에 나타난 장로는 그곳을 그대로 지나서 곧장 시골 아낙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나갔다. 농촌 아낙네들은 행랑에서 마당으로 내려가는 낮은 계단 아래쪽에 몰려 있었다. 장로는 계단 위에서 버비자락을 걸치자 걸음을 멈추고 자기 앞에 몰려든 여인들에게 축복을 주기 시작했다. 그의 앞으로 사람들에게 양손을 붙들린 채 미친 여자가 하나 끌려 나왔다. 이 여자는 장로를 보자마자 갑자기 간질병에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온몸을 뒤틀며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기 시작했다. 장로가 여인의 머리 위에 버비자락을 얹고 간단한 기도문을 외웠다. 그러자 병자는 당장 평온을 회복하고 잠잠해지고 말았다. 장소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에는 마을이나 수도원 같은 데서 가끔 이런 종류의 미친 여자를 보기도 했고 또 그들에 관한 소문을 듣기도 했다. 그들은 미사에 데리고 오면 처음에는 성당이 떠나갈 듯이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짐승의 목소리로 울부짖기도 했으나 성체 앞에 이르면 순식간에 그 광증이 가라앉아서 병자는 곧 평온을 회복하곤 했다. 이러한 광경은 어린아이인 나에게 무척 놀라움과 감명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꼬치꼬치 캐묻게 되자 마을의 지주나 학교 선생님들은 그것을 일종의 꾀병이라고 설명하면서 적당한 방법으로 엄격하게 다루기만 하면 당장 근절될 수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신뢰까지 들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전문적 의학자들로부터 그 병이 결코 꾀병이 아니라 우리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무서운 부인병의 일종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우리 러시아 농촌 여성들의 비참한 운명을 그대로 반영한 병으로서 불결한 환경에서 아무런 의학적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힘든 해산을 치른 산모가 잠깐 쉬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빨리 과격하고 힘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이 밖에도 연약한 여자의 본성으로는 견뎌내기 힘든 일반적인 사실, 즉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픔이라든가 남편이나 시집 식구의 구타 등에 의한다는 것이었다. 고함을 지르며 미쳐 날뛰는 여인을 성체 앞으로 끌고 가자마자 광증이 낫게 된다는 이변도 역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병자를 성체 앞으로 끌고 가는 아낙네들은 물론 그 환자 자신도 이렇게 성체 검사를 받으러 나가 성체 앞에 배례하게 되면 병자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가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다고 무슨 확고부당한 진리처럼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신념과 또한 그러한 기적이 곧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이 성체 앞에 배례하는 순간에 그 신경병 환자나 정신병 환자의 육체의 전 조직 안에 비상한 작용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적은 순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장로가 환자의 머리에 버비자락을 얹는 순간에 일어났던 것이다. 장로 앞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여인들은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비상한 감동을 받았으며 또한 그 감동으로 인한 환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렸다. 또 어떤 여자들은 장로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려고 애를 썼으며 다른 아낙네들은 감격에 겨워 울부짖고 있었다. 장로는 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그중 몇몇 사람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장로는 그 미친 여자를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 수도원에서 6베르스타쯤 떨어진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는 여자로서 그전에도 여기 한번 데려온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저기 멀리서 온 사람이 있군. 장로는 어떤 중년 여인 하나를 가리켰다. 몸이 형편없이 여인되다가 햇볕에 그을린 것이 아닌데도 이상할 정도로 새까맣게 탄 얼굴을 한 여자였다. 그 여인은 무릎을 꿇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장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딘가 실성한 것 같은 기색이 엿보였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장로님. 먼 곳에서. 여기서 300베르스타나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장로님,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인은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 머리를 연방 흔들어대면서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되풀이했다. 일반 민중들에게는 끝까지 참아내는 말없는 슬픔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밖으로 터져나오는 슬픔도 있어서 일단 이 슬픔이 눈물과 함께 밖으로 터져나오면 그 순간부터 통곡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여자들에게 많다. 그러나 이것이 말없는 슬픔보다 더 견디기 쉬운 것은 아니다. 통곡이란 것은 자기 마음을 한층 더 자극하여 찢어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가볍게 할 뿐이다. 이러한 종류의 슬픔은 어떤 위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표현을 그 양식으로 삼는다. 통곡은 끊임없이 상처를 자극하려는 욕구에 불과한 것이다. 시장터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던가요? 장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인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도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처음엔 농사꾼이었는데 읍내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뵈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서 어린 아들놈을 장사 지내고 나서 순례길에 올랐지요. 수도원을 세 군데나 다녀보았지만 모두들 나스타시카 거길 가보도록 해요 하고 가르쳐 주더군요. 그분한테 가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장로님한테 왔습니다. 오긴 어제 왔는데 어제는 여관에서 자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요? 아들이 불쌍해서 그럽니다, 장로님. 3살짜리 사내 아이죠. 그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답니다. 장로님, 바로 그 아이 때문에 말씀이에요. 그엔 단 하나 남았던 아들이었죠. 저와 니키투시카 사이에는 아이가 모두 넷 있었는데 지금은 죄다 죽고 말았습니다, 장로님. 이젠 하나도 없단 말씀이에요. 처음 새 아이를 묻을 때만 해도 그렇게 슬픈 줄은 몰랐었는데 이 막내 아이만큼은 아무래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전 지금도 그 애가 제 앞에서 놀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애는 한시 한때도 제 마음을 떠나지 않거든요. 그 애가 입던 속옷만 봐도, 조고리를 봐도, 신을 봐도 금세 목을 놓아 울게 돼요. 저는 그 애가 남겨놓고 간 물건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놓고서 한바탕 목을 놓아 울었답니다. 그래서 제 남편 니키투시카에게 순례를 떠나게 해달라고 졸라댔지요. 남편은 마찰을 부리고 있지만 저흰 그리 궁색한 형편은 아닙니다. 장로님, 그리 궁색한 살림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기 마찰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말도 차도 모두 저희들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니키투시카는 제가 없는 사이에 틀림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전에도 그랬었으니까요. 제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그인 당장 마음이 흔들리고 말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남편 생각 따위는 하지도 못한답니다. 집을 떠난 지도 벌써 석 달째나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생각해 보기도 싫고요. 이제 와서 그 사람과 같이 산들 무엇 하겠어요. 남편과의 인연은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전 지금 집안일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아기 엄마. 장로가 입을 열었다.
옛날에 어느 훌륭하신 성자께서 당신처럼 성당에 와서 울고 있는 어머니 한 사람을 보았더라오. 그 어머니도 역시 하느님이 데려가신 단 하나의 아들 생각에 슬퍼서 울고 있었지요. 그대는 아이들이 하느님의 보좌 앞에서 얼마나 깜찍하게 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고 성직자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소.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애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느니라. 아이들은 하느님께 당신께 없어 우리에게 세상의 삶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미쳐 구경도 하기 전에 다시 불러들이셨으니 우리에게 천사의 지위를 주사이다 하고 때를 써서 그들은 모두 천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니 울지 말고 기뻐하도록 하라. 그대의 아들도 지금 하느님 옆에서 천사가 되어 있느니라 하고 성자께서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타이르셨다 하오. 그분은 위대하신 성자시니까 결코 거짓말은 안 하셨을게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이도 지금쯤은 하느님의 보좌 옆에서 즐겁게 뛰놀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리다. 자, 그러니 이제 울지 말고 기뻐하시오. 여인은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머리를 숙인 채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그녀는 깊숙이 한숨을 내쉬었다. 니키투시카도 장로님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저를 위로하려 했었지요. 바보같이 울긴 왜 울어. 그 애는 지금 하느님 곁에서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을 텐데.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도 역시 저처럼 울고 있더군요. 제가 우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여보, 니키투시카, 나도 그건 알아요. 그 애가 하나님 곁에 말고 또 어디에 있겠수. 그렇지만 니키투시카, 그 애는 지금 우리 곁에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그 애가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으련만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애를 한쪽 구석에 숨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잠깐 얼굴만 쳐다볼 수 있다면 한이 없을 거예요. 마당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그 가냘픈 목소리로 엄마 어딨어 하던 그 음성을 꼭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저 꼭 한 번만. 정말로 꼭 한 번만 그 조그맣고 귀여운 발로 방 안을 콩콩 뛰어다니던 소리를 듣고만 싶어요. 그전에는 곧잘 그렇게 달려들어와 엄마를 놀래주고 나서 깔깔대고 웃곤 했지요. 아니, 그건 그만두고 발걸음 소리만이라도 듣고 싶군요. 정말 듣고 싶어 미칠 지경이랍니다. 그러나 장로님, 그 애는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이제 두 번 다시 그 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여기 이렇게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애는 이제 없습니다. 이젠 영영 볼 수도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자기 아들이 쓰던 조그만 허리띠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 허리띠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후들후들 떨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손가락 사이로 이윽고 하염없는 눈물이 샘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렇지만 그건 말이오. 장로가 입을 열었다. 옛날에 라헬이 그 자식들 생각에 슬피 울었으되 마침내 위안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오로지 그들이 죽고 없음이라 함과 같은 것이오. 그것은 무릇 어머니 된 자가 이 지상에서 겪어야 할 시련이지요. 그러니 위안을 구하려고도 하지 말 것이며 또 위안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라오. 위안을 구하지 말고 그냥 우시오. 단지 그냥 울지 말고 울 때마다 당신의 아들이 하느님의 천사가 되어 당신을 굽어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눈물을 하느님께 알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시오.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어머니의 슬픔을 겪어야 하겠지만 나중엔 그것이 잔잔한 기쁨이 되어줄 것이요. 그때는 스디슨 눈물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어주는 고요한 감동의 눈물로 변하게 되리다. 당신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리지요. 이름은 뭐라고 불렀소? 알렉세이입니다, 장로님. 그거 참 좋은 이름이요. 물론 하느님의 사도 알렉세이의 이름을 따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장로님. 바로 하느님의 사도 알렉세이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아기로군요. 내 기도 드리리다. 그리고 당신의 슬픔을 잊지 않으리다. 또한 당신의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드리기로 하지요. 당신이 남편을 돌보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오.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 양반을 위로해 드리시오.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것을 알면 무척 슬퍼하리다. 왜 당신은 아들의 행복을 손상시키려 합니까? 그 애는 살아있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비록 집에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엔 항상 당신 옆에 있지요. 그런데 당신이 그 집을 버리고 나와 있으면 그 애가 집으로 찾아올 리도 없지 않소.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애는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겠소. 당신은 지금 아들의 꿈을 꾸고 괴로워하지만 남편과 같이 살게 되면 그땐 그 애가 평화로운 꿈을 보내주리다. 자, 남편에게로 돌아가시오. 지금 당장 떠나시오. 가겠습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정말 장로님은 제 마음을 완전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 니키투시카, 니키투시카. 당신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겠죠. 여인은 다시 말을 늘어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장로는 이미 얼굴을 순례자의 행색이 아닌 평복 차림의 어느 노파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노파의 시선에는 무슨 용무가 있어서 의논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노파는 자기가 어느 화사관의 갑으로서 먼 곳에서 온 게 아니라 읍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 바시앙카는 육군 병참부 소속으로 시베리아의 이쿠르츠크로 전출되어 간 뒤 편지가 두 번 온 다음엔 벌써 1년이 되도록 아무 소식도 없다고 했다. 노파는 아들의 소식을 수소문해 봤지만 사실은 어디를 가야 아들의 소식을 정확히 알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얼마 전에 돈 많은 상인 마누라 스테파니다 일리니시나 베드라기나가 이런 말을 합디다. 프로우로브나 할멈, 아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성당에 가서 아들이 평안하기를 기도드려봐요. 그러면 아들의 영혼이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하게 되어 꼭 편지를 써보낼 테니. 이건 벌써 여러 번 시험해본 거니까 반드시 효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쩐지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빛이신 장로님, 그건 정말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해봐도 좋을까요? 터무니없는 소리요. 그런 말을 묻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더구나 그 어머니가 빌다니 그게 어디 있을 법한 얘기요? 그건 미신에 속하는 일이요. 다만 당신이 몰라서 그런 생각을 했다니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요.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께 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당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용서해 주십사고 함께 빌어두시오. 프로호로브나 할멈, 내가 한마디만 더 해두겠는데 할멈의 아들은 이제 곧 돌아오든가 아니면 소식을 전해올 것이 틀림없소. 그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지금 살아있소. 자비하신 장로님,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은인이신 장로님. 그러나 장로는 군중들 틈에서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불타는 두 눈을 발견했다. 얼굴이 몹시 여의고 폐병이라도 앓고 있는 성 싶은 그 여인은 무언가 바라고 있는 듯한 눈으로 말없이 장로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장로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기색이었다. 댁은 무슨 일로 왔지요? 장로님, 저의 영혼을 구해주세요. 젊은 여인은 낮은 소리로 띄엄띄엄 입을 열면서 장로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장로님. 그 죄가 두렵습니다. 장로는 층계 맨 아래 계단에 걸터앉았다. 여인은 무릎을 꿇은 채 장로 앞으로 다가갔다. 전 3년 전에 과부가 되었죠. 여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면서 거의 속삭이듯 말문을 열었다. 정말 시집살이는 견디기 괴로워요. 남편은 노인이었는데 저를 두들겨 패곤 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를 보고 있자니까 문득 저 사람이 병이 나 다시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전 남편이 죽었으면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잠깐만. 장로는 그녀를 제지하고 나서 그녀의 입에 귀를 바싹 갖다 대었다. 여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야기는 곧 끝났다. 3년째라고? 네, 3년째입니다. 처음엔 그리 잘 몰랐었는데 요즘엔 자꾸 그 생각이 나서 병까지 생겼어요. 집은 먼데 있나요? 여기서 500베르스타쯤 됩니다. 참회때 그 말을 했소? 했습니다.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성체성사는 받았겠지? 네, 받았어요. 전 두려워요. 죽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상심하지도 마시오.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데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지요.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죄다 용서할 수가 있는 법이요. 하느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죄가 과연 있을 수 있겠소? 그 어떤 커다란 죄도 하느님의 사랑을 감당해낼 수는 없지요. 그러니 두려움을 버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데만 마음을 쓰도록 하시오. 하느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바로 그 죄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하늘에선 열 사람의 올바른 사람보다 한 사람의 회개하는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소?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돌아가시오. 죽은 남편이 당신을 학대했던 것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마음속으로부터 화해하도록 하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이 생겼을 때 이미 당신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이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구원해주는 것이오. 당신과 똑같은 죄인인 나도 당신을 측은히 여기고 있거늘 하물며 하느님께서는 어떠하시겠소? 사랑이란 무한히 값진 것이어서 이 세상 전부를 살 수도 있는 것이요. 사랑은 비단 자기의 죄뿐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보상할 수 있는 법이요. 이젠 그만 두려움을 버리고 돌아가시오. 장로는 그녀에게 성호를 세 번 그어주고 나서 자기의 목에 걸려있던 조그만 성상을 끌러 여인의 목에 걸어주었다. 여인은 말없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갓난애를 안고 있는 어떤 건강한 아낙네를 즐거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부이세고리에에서 왔습니다, 장로님. 여기서 아마 600베르스타가 넘지. 어린 것을 데리고 오느라고 고생했겠소. 그래, 무슨 일이지요? 장로님을 그저 뵙고 싶어서 왔답니다. 전에도 몇 번 왔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저를 잊으셨다면 기억력이 과히 안 좋으신 것 같군요. 장로님께서 알고 계시다고들 하길래 직접 뵈려고 왔죠. 하지만 와보니까 아르시기는커녕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것 같군요. 정말이에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장로님이 아르신다면 말이 되나요? 모두 고마우신 말씀이요. 그런데 조그만 청이 있어요. 여기 60코페이카가 있는데 이걸 장로님께서 저보다 가난한 여자에게 좀 전해주세요. 이리로 오면서 전 장로님께서는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부탁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정말 고맙고도 갸륵한 일이요. 난 당신이 마음에 들었소. 뜻대로 해드리리다. 그런데 그 아이는 딸이요? 네, 장로님, 딸입니다. 리자베타라고 하지요. 하느님께서 당신 모녀를, 당신과 어린 딸 리자베타를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소. 여러분 모두 안녕히 돌아가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잘들 가십시오. 장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주고 공손히 인사를 했다.